안녕하십니까. 소통과 혁신연구소 정성희 소장입니다. 오늘은 5.18 광주민중항쟁 40주년을 맞아서 특별기획을 편성을 했습니다. 미국의 학살, 미국이 키운 학살자라는 주제로 광주민중학살을 자행한 전두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연합뉴스 강진욱 기자입니다. 1983 범화라는 책의 저자이고 한국 현대사를 분단 체제 시각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취재하고 그리고 강의도 하시는 분입니다. 강진욱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 소개를 조금 더 해주시죠. 네, 금방 뭐 소개해 주신 걸로 충분할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기자로 오래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연합뉴스의 그 자회사 월간 파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년쯤 전에 1983 범화라는 그 1983년에 일어났던 아웅산 폭파 사건의 내막을 다룬 저 나름대로의 어떤 결론을 낸 책을 출간을 했었고요. 네, 네. 그들이 이제 한국 현대사 문제를 조금 우리 분단 문제, 분단 체제 시각에서 조금 이렇게 좀 파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한국 현대사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런 이제 독재 체제를 거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배후에는 항상 이제 미국이 개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오늘 이런 얘기를 듣는 분이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과연 미국이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방이고 맹방이고 이런 아름다운 얘기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정말 과연 그러한가? 미국이 우리 내정 간섭에 어떻게 깊숙이 개입해 왔는가를 하나씩 조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공간부터 전두환 이전까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해방 공간에서 이 일제가 물러나고 미군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전국 도처에서 이제 인민위원회라는 자치 주민 자치 기구들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런 이제 이중 권력 상태에서 이제 미군정, 총구를 가진 미군정과 그 앞잡이들을 통해서 계속 파괴되고 탄압받아온 역사였습니다. 거기에도 미국이 상당히 개입을 했죠. 특히 그 하우스만이라는 사람 말이죠. 예. 그 사람 누굽니까? 그러니까 하우스만은요, 그 우리 분단사에, 우리 분단사를 거의 만든 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946년에 미군정이 일제를 대신해서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그때 이제 같이 온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미군 사령관 고문관 자격으로 온 사람입니다. 네, 그 당시 군대 내 직위는 대위. 네. 나이가 28살인가밖에 안 됐었고요. 아, 젊었네요. 아주 젊 젊게 왔었어요. 그런데 네. 그 뒤로 1981년 한국을 떠날 때까지 35년간 이 나라 남한의 역사를 거의 주물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특히나 이제 이승만 박정희 이승만 정권의 10여 년 동안 이승만 대통령의 또 자문관 노릇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또 그 하우스만은 자칭 타칭 한국 군의 아버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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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우리 군을 만든 사람이 자기다라고 할 정도로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우리 해방을 맞고 나서는 우리 군 체계가 없었으니까요. 네, 네. 그냥 뭐 일제 만군 장교들 박정희나 뭐 정일권이나 백선엽이나 이런 사람들을 쭉 데려다 이제 군대를 만든 거죠. 예, 예. 누구는 뭐 참모총장하고 누구는 뭐 일군 사령관하고 이걸 전부 다 이제 미군정에서 다 하다 보니까 예. 또 그 과정에서 가장 한국을 많이 아는 사람이 하우스만이었다는 거죠. 예, 예, 예. 그래 놓으니까 이제 자칭 타칭 한국군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네. 그 당시 경무대에. 네. 이 제임스 하우스만이라는 이 특별 이 군사 고문을 네. 아니 데리고 거기 살다시피 자문을 구한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시기가 일정 정도 있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네. 네. 그 정말 이 민주주의 삭을 이 자르는 네. 굉장한 그 큰 공헌을 한 셈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셈이죠. 여순 항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었는데. 예, 거기에도 하우스만이 이제 자문을 해서 한국 국군이 이제 토벌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죠.
예.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제주 4.3 학살부터 예. 연결되는 게 여순항쟁이었, 여순 그렇죠. 그 14연대 반란 사건이었으니까요. 예예예. 예, 예. 그 예. 과정에 내내 이제 하우스만을 비롯한 미 고문관들이 가서 현장 지휘를 한 거죠.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 역사가 어떻게 보면 그 우익 반공 국가를 만드는 역사인데.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좌익들을 학살하는 역사라고도 할 수 있단 말이죠. 예예예. 예, 예. 그 좌익 학살의 역사에 전면에 서 있던 사람들이 바로 하우스만을 비롯한 미 군사 고문관들이었습니다. 예예예. 예, 예. 지금까지 이제 양민 학살, 뭐 민간인 학살 얘기 나올 때마다 우리 군경이 자행한 걸로 돼 있지만 예. 그 뒤에는 바로 미군 고문관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반드시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도 이제 제주 4.3 항쟁 경우에. 네. 박진경이라는 그 당시에 이제 11연대장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악질적으로 그렇죠. 제주 도민들을 학살했지 않습니까? 네. 보다 못해서 이제 문상길 중위가 예, 암살을 했죠. 예. 그랬는데 문상길 중위를 처형을 했단 말이죠. 처형당하죠. 이때 하우스 안에 또 굉장히 그 무슨 잔인하게 또 행동을 했더만요. 예. 거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 주시죠. 그러니까 제주 4.3 학살을 막 자행하는 시기가 이제 처음에는 제주도가 워낙 그 살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해방되고 나서 미군정이 들어가는 미군정 체제가 됐는데 제주도 출신들이 워낙 타지로 많이 나갔다가 많이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 식량도 적고 예. 또 미군 공출은 일제 때보다 더 심했단 말이죠. 예. 이런 과정에서 서북 청년단 같은 그 깡패 조직들을 풀어놔서 예. 또 주민들을 괴롭히고 이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이제 반기를 든 거죠. 그래서 예, 토벌대 예. 결국 죽창 들고 이제 저항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또 이제 탄압이 시작되는 것이고 예. 그 탄압에 앞장섰던 11년대 박진경이라는 사람을 부하들이 죽이는 거죠. 예. 우리 내국인 이제 제주 도민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구는 놈을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이래서 예. 그 책임자로 문상일 중위가 이제 처형을 당하는 거고요. 예. 그 처형을 당하는 현장에 하우스만이 가 있었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 하우스만은 박진경을 아주 좋아했었는데 예.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죽인 죽였습니까? 놈이다 이래서 예. 그 총살당해서 죽은 그 시신에 자기 피스톨을 난사를 했다 이런 기록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우스만은 경무대에 살았을 뿐만 아니라 네. 이승만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거기도 참석할 수 있는 유일한 미국인이었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계급은 대위밖에 안 되면서 네. 군사 고문관 네. 위치에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해서 이승만이를 이제 갖고 놓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참 요즘은 청와대 미국인이 국무회의에 참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럴 일은 없겠죠. 한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간 국무회의도 참여하고 이승만을 조종하다가 네. 4.19 혁명 이후에 이제 하야의 목소리가 있을 때에는 계속 이승만이를 그 자리에 둬가지고는 이 미국의 어떤 신식민주 통치 체제가 네. 이 무너지겠다. 네. 화살이 오히려 이제 반미로 가겠다 싶어 가지고 이승만을 끌어내리는데도 하우스만 역할을 하던데요. 그죠? 그렇죠. 예. 네. 아, 참. 이 박정희 소령 말이죠. 네.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남로당 뭐 군사 총책이라든가 예,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랬는데 결국은 여순 항쟁 때, 여순 군사 폭동 때 이제 그걸 진압하라는 명령을 받고 중립적 태도를 취하면서 체포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백선엽 그 만주 군관 그 선후배 찾아다니면서 연판장 돌려가지고 구명을 해서 살아남는데 네. 이럴 때도 이제 그 미군 군사 고문관하고 유착을 해가지고 네. 6.25 때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한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체포되고 나서 여순 사건에 이제 진압군으로 내려갔다가 체포되고 살아난 과정에서도 하우스만의 역할이 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백선엽이나 뭐 그 김창룡이나 예. 그 박정희가 이제 구명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하우스만의 사람들이었거든요. 아, 그렇구만요. 그렇죠. 아. 하우스만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시절이었으니까 예, 예, 예. 그때도 박정희를 살려준 건 결국은 하우스만이었다라고 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박정희를 제외하고 네. 나머지 20여 명이 총살당하는데 네. 유일하게 이제 박정희는 살려두면서 그렇죠. 철저하게 이제 친미 반공으로 이렇게 가도록 만든 것도 살려둔 것일 뿐만 아니라 네. 그러고 나서도 계속 정보국 내에 두거든요. 그때 예, 예, 이제 예, 예.
군복을 벗었으니까 문관으로 이제 근무하면서 그렇죠, 문관으로. 김종 PD도 만나고 이우라기도 같이 일하고 그렇죠. 이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또 쿠데타의 네. 또 본진을 구성하고 이런 과정들을 전부 다 미군이 봐왔고 같이 키워준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6.25 전쟁이 터지니까 네. 이제 군 간부들이 부족하다는 그렇죠. 이유로 네. 다시 이제 일선에 투입을 해가지고 네. 그로부터 이제 10년 절치부심해가지고 5.1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렇죠. 그 태생부터가 이미 미국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좀 더 해주시죠. 그 당시에 이제 하우스만이 네. 이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송효찬 계엄사령관이었지 않습니까? 4.19 당시인데. 예, 4.19 당시에 이제 군을 동원해서 계엄군이 이제 진주해 있었지만은 시민들을 탄압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제 하우스만이 이제 송효찬의 고문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4.19 때 송효찬의 고문이었다는 얘기는 성균관대 명예교수이신 저 서중석 교수께서 네. 하신 적이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때도 하우스만이 계속 한국에 있었으니까 또 네. 송효찬과 하우스만은 제주 4.3 탄압 때, 제주 4.3 학살 때부터 같은 콤비였거든요. 네. 그 송효찬은 그때 제주도에서 구연대장이었습니다. 11년대는 아까 박진경 대장 얘기 나오고요. 예, 예, 구연대장으로 역시 제주도민 학살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아. 그 당시 계급은 소령이었고요. 예. 근데 이제 그랬던 소령이었던 사람이 4.19 때는 별을 3개나 달고서 아. 계엄사령관이 돼 있는 거죠. 예, 예. 그럼 당연히 그 옆에는 하우스만 있었을 것이라고 예. 추정을 해도 무리가 아닌 것이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4.19 역시도 4.19 국면 전체를 제임스 하우스만 같은 미군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다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이제 4.19 혁명 이후에 이제 4월 26일 날 네.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고 이제 하와이로 떠납니다. 네. 예. 그 이후에 이제 이 정치 공간이 확대되면서 네. 이승만 치하에서 억눌렸던 수많은 민중들에게 민주화 요구가 나오고 그렇죠. 네. 또 가자 북으로 오라남으로 판문점에서 만나자 이렇게 통일운동도 고양이 되고 혁신정당운동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1년, 2년, 3년 계속 가다가는 이게 정말 자주 없이 민주 없다고 민주를 위해서는 민족 자주권을 확보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은 그렇죠. 미국 이익에 침해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제 5.16 쿠데타를 이제 일으키는데 네. 이 5.16 쿠데타도 뒤에서 하우스만이 방조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4.19 국면에서 하우스만이 큰 역할을 했듯이 예. 뭐 1년 남짓한 기간에 상황이 달라질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중요한 얘기는 뭐 나중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5.16 쿠데타부터가 아니라 4.19가 일어나기 전에 예. 4.19 민중 봉기 며칠 전이죠. 그러니까 예, 예, 예. 며칠 전에 이미 그 당시 CIA 한국 지부장이었던 피어드 실바가 예. 당시 연합참모의장이었던 백선엽 씨를 찾아와서 예. 지금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다. 예. 한번 나서보지 않겠느냐라고 제의합니까? 제의했다라고 예. 백선엽 씨가 증언을 했죠. 예. 예. 그러니까 5.16이 먼저가 아니라 4.19 전에 이미 쿠데타를 획책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미국에서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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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이제 4.19가 일어나고 하니까 그냥 이승만을 날리는 정도로 해서 예. 근데 이승만을 날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기붕 일가를 모조리 또 그 얘기는 나중에 또 드리기로 그렇죠. 하고요. 예. 그러면서 4.19를 일단 일단락 지은 것이고요. 예. 그러고 나서 그 당시는 아마 박정희를 전면에 내세우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당시 예. 이제 별 둘밖에 안 됐었고 예, 예, 그 앞에 이제 별 셋짜리들이 여럿이 있었으니까 박정희를 내세울 시기가 아니다 해서 조금 텀을 둔 게 아마 4.19부터 5.16까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서중석 교수는 이제 방금 얘기하신 대로 쿠데타 45일 전에 61년 4월 1일경에 네. 나는 한국군 내에 쿠데타 기도가 있음을 상부에 보고했다. 맥그루드 사령관과 장도영 총장에게 적어도 한 차례 이상 군 내부의 쿠데타 기도를 주의하라고 경고했다. 라고 네. 하우스만이 이제 상부에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묵인한 것은 결국 5.16 쿠데타를 이 방조한 것이 아닌가, 무기는 방조 지원했다고 볼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있습니다. 김덕중 이 연구관은 또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다고 나옵니다. 5.16 쿠데타 다음 날 박정희가 네. 미 8군 영내 하우스만 숙소에 찾아가 가지고 네.
혁명한 사람들 모두 당신 사람들이니까 혁명은 당신의 혁명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네. 이제 설득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아, 그것도 이제 그 김득중 씨는 저 국사편찬위원회 편수 연구관으로 계신 분인데요. 예. 이분이 하우스만의 그 하우스만과 관련된 여러 역사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하신 분이구만. 네. 예. 그분이 이제 어느 논문에서 밝힌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그 박정희 쿠데타 진행 상황을 박정희네 그 사람들이 쿠데타를 모의하는 상황을 다 보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근데 쿠데타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우려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장면 총리도 그렇고 예. 지금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예. 물어보면 장도연 같은 사람은 아 지금 그런 일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무마하고 넘어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군이 가만히 묵과를 하니 그런 묵과하는 과정에서 이제 쿠데타 모의가 계속 무르익었던 것이고 예. 그러다가 이제 5월 16일 기해서 일을 벌인 거죠.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박정희가 하우스만을 찾아가서 예. 뭐 그 아까 이제 전해진 얘기만이 다가 아닐 거란 말이죠. 예. 뭐 당신 덕분에 지금 쿠데타가 됐다. 뭐 이런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 많이 좀 도와달라. 예. 하우스만은 당신 누군지 내가 잘 안다. 예. 이러면서 이제 미국 가서 박정희에 대해서 부정적인 갖고 있는 사람들,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을 했다는 얘기죠. 예, 예. 네. 그 얘기 좀 5.16 쿠데타 바로 전에 4.19 상황에서 네. 처음에는 이제 허정 과도 내각을 거쳐서 장면 국무총리 네. 내각 책임자를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네. 허정 씨가 이제 미국 유학파고 장면 이승만 정권 하에서 외무장관을 했고 네. 장면 역시 친미 보수 인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승만 통치 체제로 인해서 미국의 신식민지 지배 체제가 흔들릴까봐 그렇게 이제 변화를 가했는데 네. 우리 민중들의 자주적 진출이 워낙 세다 보니까. 이렇게 가만히 놔뒀다가는 안 된다고 싶어서 이제 5.16을 했는데 네. 5.16 할 때 처음에는 예를 들어 3천 명을 가지고 네. 무혈 구테타를 했단 말이에요. 예. 5.16 구테타라는 게. 그렇죠. 그 저 원주에는 이한림 장군의 3만 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당시에.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작전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3천 명을 진압을 충분히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도 그렇죠. 결국 이제 하우스만이라든지 미시아의 한국 지부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작용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는 미국이 또 여러 설이 있어요. 처음에는 미국이 도대체 쿠데타 세력이 누구냐. 네. 이게 철저하게 친미 반공 맞냐. 의심했다고 나오고 또 김종필 같은 경우는 이제 5.16 쿠데타 혁명 공약 1호에 네. 반공을 넣어가지고 그렇죠. 미국을 안심시켰다고 얘기하는데 예. 그러니까 이중, 미국이 이중 플레이를 했을까요? 아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한국을 그 뭐 다스린다고 말을 해도 될지 모르지만 예. 한국 내에 있는 미국의 라인들이 여러 개 있을 거란 말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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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4.19 당시에는 맥으로도 미군 사령관이 있었고 실바 네. 미하이 CIA 지부장도 있었고요. 있었고. 또 하우스만이라는 또 다른 라인이 또 있었단 예. 말이죠. 그때도 근데, 여전히 군사 고문관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각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거죠. 예, 예, 예. 예를 들어서 맥카나이 같은 그 미 대사관 라인에서는 장면 총리하고 친했을 것이고, 예, 예, 당연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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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다음에 또 맥으로더가 미군 사령관은 군 내부에도 친했을 것인데, 예. 뭐 장도영일 먼저 앞세우고 싶었을 수도 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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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시피어드 실바는 백선엽이한테 찾아가서 한번 나서보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아, 한 적도 있고요. 예, 예, 그렇게 예. 라인들이 달랐단 말이죠. 예, 그런데 예, 예. 결국은 이제 제임스 하우스만이 밀든 박정희 라인이 권력을 잡았고 권력을 잡도록 만들어줬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오히려 실바 내세워지잖아요. 일부러 내세운 이유도 그럼 미국의 판을 좀 정리하는 그렇죠. 이런 측면도 있었겠구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정희가 이제 별 둘짜리 소장밖에 안 됐으니 그렇죠. 별 셋짜리 중장은 그때 장도영은 육군 참모총장을 지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박정희 소장은 그 부산 군수기지 사령관하고 일군 예. 저 광주의 일군 사령관밖에 안 했단 말이죠. 예. 사단장 정도였는데 이 사람을 내세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얼굴마담으로 백선엽이나 뭐 그 장도영 같은 사람 중장급을 내세우고 싶었던 거겠고요. 예, 예.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는데 4.19 예. 국면에서 예. 그 백선엽을 내세우는 피어드 실바 라인이 또 있었고 예. 그다음에 맥으로더 라인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승만 포스트 이승만이죠. 이승만을 예. 하야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송효찬을 국가 수반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네, 네, 미국 네. 쪽에서. 네, 네, 네. 송효찬이 계엄사령관이 워낙 뭐 제주 4.3 때부터 데리고 있던 자니 네, 속속들이 네. 잘 알 수 있을 것이고 네. 미국의 말을 워낙 잘 듣는 자이니까 네. 이 자를 시키면 무리가 없다 해서 아마 송효찬을 국가 수반으로 하는 군정 체제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 그게 이제 논의 과정에서 일단 허정으로 가고 뭐 그다음에 뭐 일정 정도 시간을 둔 다음에 박정희가 됐던 누군가한테 이제 물려주는 쪽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네, 네,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5.16 구태타를 성공시킨 다음에 네. 민정 이양을 한 이후에 네. 이제 독재로 가죠. 네. 삼성 개헌을 거쳐서 70년 초반에 이제 유신 독재로 가는데 네. 70년대 중반쯤 되면은 이제 미국하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박정희가 아, 불란스로부터 이제 비밀 핵기술을 도입을 하니까 네. 포착이 되어서 유신 독재에 대해서 카터 대통령이 인권을 내세워서 네. 약간 갈등을 이제 빚고 네. 그 연장선에서 이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이제 유신의 심장에 총탄을 날리는데 네. 그 이제 그로부터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이 전두환 네. 광주 학살의 주범 전두환이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네. 국민 눈앞에 네. 11.6 이후에 이제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아서 12.12 이 숙군이라 그러면서 네. 정성화 총장을 불법적으로 이렇게 연행하고 그러면서 이제 80년 5월 서울의 봄을 짓밟고 5.18 광주 항쟁 이후에 학살을 자행을 하는데 이 전두환이가 군부 실세가 되기까지 네. 도대체 어떻게 전두환이가 컸나 누가 키웠나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네. 예. 12.6 사태가 벌어지고 이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은 전두환이가 이제 국민 시야에 드러납니다. 네. 그런데 도대체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제 육사 11기인데 네. 어떻게 해서 군부에서 실세가 됐냐는 거죠. 예. 누가 키웠나? 네. 박정희가 키웠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네. 박정희의 뭐 아들이라고도 얘기되고 그랬지만은 결국은 그 배후에는 또 미국이 있단 말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네. 도대체 이 전두환이가 어떻게 군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컸는가에 네.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시작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전두환을 얘기하기 전에 조금 제가 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4.19 국면 때도요. 네. 그 4.19 때도 박정희가 이름을 좀 이 박정희 이름을 이렇게 내세우면서 네. 박정희를 키워준다 그럴까요? 네. 이런 과정들이 좀 보입니다. 아 그래요. 4.19 국면에서 4.19 때 이제 박정희가 부산 지역 계엄사령관이었거든요. 예, 예, 부산에서 예. 제일 큰 부대가 이제 군수기지 사령부였으니까 예, 거기 사령관이었던 박정희가 부산지구 계엄사령관이 된 거죠. 예, 예. 그 4.19에 대해서 이제 그 진행 중인 와중에 거의 끝날 무렵에는 이제 박정희의 미담을 전하는 기사들이 몇 번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예, 예. 경찰의 무자비한 그 공격 행위로 인해서 다친 사람들을 풀어주라든가, 예, 예, 또 예, 예. 죽은 사람들의 어떤 가족이 있는데 그 어머니까지 돌아가셔서 와인 자기 예하 부대에 와 있는 누구를 그냥 전역을 시켜준다든가 가족을 예, 보살피도록 예, 예, 예. 이런 기사들이 이제 부산 지역에서 기사화됩니다. 예, 그러면서 예, 이제 박정희를 좀 미화하는 예, 뭐 예. 있는 사실을 썼으니까 미화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아무튼 예. 박정희의 이름을 드러내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이제 박정희를 육군 본부로 이제 또 끌어올린다는 얘기죠. 예, 예, 점점 이제 권력 중심부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과정들이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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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전두환도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키워졌다는 얘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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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전두환이 이제 뭐 계급이 올라갈 때마다 아니면 예. 부대가 이리저리 옮길 때마다 예.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 예, 예, 예. 그 뒤에는 아주 크게 봐서는 박정희를 키웠듯이 예, 예, 예. 미국이 역시 어떤 작용이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예, 예. 그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얘기 풀어보다 보면 예, 예, 예. 증거가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전두환 그 집안을 보면 말이죠. 네. 전두환 장인이 이제 이규동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장인어른의 동생이 이규광이란 말이죠. 네. 이 사람들이 다 박정희하고 굉장히 절친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우선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규광, 이규동은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1982년에 장영자, 이철이 어음 예. 사기 사건이잖아요. 네, 네, 네. 그때 이제 장영자의 그 이모부인가요? 이모부가 되죠, 아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규동, 이규광 예. 씨가 이제 예. 배후였다 이래가지고 또 사건이 크게 벌어지고 예. 근데 이규동을, 이규광을 구속시키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청와대에서 크게 논전이 벌어졌다 이런 얘기도 전해졌었는데요. 예, 예. 그 전에 이제 이규광과 이규동 형제가 전두환과 이제 인연을 맺는 과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두환이 1951년에 이제 육사 11기로 예. 들어가는데 그때 육사 그 참모장이었던 분이 참모장이 바로 이규동이었던 거죠. 아, 그렇습니다. 예. 근데 네. 이제 군대 내에서는 그 체육 활동이 또 굉장히 중요했었는지 뭐 예. 그때나 지금이나 그 당시 이제 육사 축구부장으로 활약했던 전두환을 이규동 씨가 눈여겨봐서 예. 사위까지 삼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한 집안이 됐고 예, 예. 그랬는데 이규동은 또 박정희와 경비사관학교 2기생으로 예. 동기생이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자기 사위를 또 박정희한테 소개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박정희가 정말 친아들처럼 키웠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뭐 그렇게 뭐 전해지는 얘기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육사 졸업하는 육사 시절부터 예. 이렇게 그 박정희와 전두환은 거의 같이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다 이제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전두환은 이제 주요 요직들 전전하는 예. 요직들만 이렇게 고르게 배치됐다가 나중에 또 권력 핵심부로 진출하는 예.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두환의 처삼촌 그러니까 이규동 장인어른 동생 네. 이규광이가 이제 유신 말기에 박정희 사설 정보대를 이끌었다는 얘기가 네.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1979년 말에 전두환에게 집권을 권유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런 얘기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규광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고 예. 정부하고 권력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앞으로 정치 분석을 좀 하지 않았겠어요. 네. 박정희가 이제 머지않아서 뭐 권력 말기에 이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전두환이를 내세우려고 권유까지 했다. 대단한 그 그러니까 모사. 어떻게 보면, 예, 아니 네. 실제로 그 당시에 이규광을 가리켜서 육군 네. 제1 모사 이렇게 예. 말이 나올 정도로 예. 어떤 권모술수에 대단히 능했던 것 같아요. 예. 그 당시부터 이미 유명해서 예. 좀 뒤에 설명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4.19 직전에 이게 예. 이제 그 얘긴데요. 예. 그 4.19 직전에 4.19 일어나기 열흘 전이죠. 4월 11일이었으니까 예. 그 당시 국회에서 이규광, 이규동 형제에 대한 그 어떤 비리 폭로가 있었어요. 예, 누가 했냐면 그 손도심이라고 예, 예. 이 자유당 의원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 신탁통치 반대에 앞장섰던 젊은 예. 젊은 친구 젊은이로서 예, 예, 그러다 예. 나중에 이제 의원으로 이제 발탁이 돼서 자유당 이승만 밑에서 이제 의원 생활을 한 사람인데 예. 나중에 이제 서울신문 사장을 지냅니다. 그래서 서울 4.19 때 서울신문이 불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예. 사장이 손도심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규광, 이규동 형제를 비리를 규탄을 합니다. 예, 국회에 예. 나와서. 예, 예, 예. 그 당시 이규동은 이규광은 육군 헌병감이었고 그다음에 그 좀 전에는 그 형인 이규동은 예. 육군 경리감이었다는 예, 얘기죠. 예, 예. 육본 경리 육본에 예, 한 사람은 육본에 돈을 책임지는 사람이었고 또 동생은 예. 육본의 모든 정보를 책임지는 사람이었고 예, 예, 예. 어떻게 이 두 형제가 이렇게 육본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지 예, 예, 이 두 사람의 배후 역시도 예, 예, 예. 뭔가 있었지 않았나 분명히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권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거겠죠. 그렇죠. 예, 이런 예. 이런 비리가 폭로가 됩니다. 뭐 국고를 국고금을 횡령을 했는데 갚지 않았고 또 그걸 동생이 묵인해서 지금 이러고 있다. 이걸 조사해야 된다라고 손도심 의원이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4.19가 터지면서 잠시 이제 유야무야 됐다가 예.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니까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예, 예, 이규동이가 예. 이제 예편을 하고 예편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조금 있다가 예. 이규광은 구속돼요. 구속이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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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떤 혐의로 구속이 되냐면 이렇게 예. 손도심 의원이 자기 예. 형제를 이렇게 모함을 해서 예. 손도심 의원의 집에 방화를 했다는 얘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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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예. 좀 뭐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 예. 정말 그런 짓을 했을까 싶은데 예. 아무튼 그런 혐의로 체포가 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박정희가 그 쿠데타를 일으키고 예. 그다음에 좀 민정을 이양한다 이러면서 이제 논란이 있어서 혼란기가 한 2년 정도 있었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민정 이양한다 해놓고 지가 군복 복 양복으로 갈아입으면서 제가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죠. 이제 민정 이양이 되는 건데 예.
그 직전에 이제 여러 가지 저 뭐 칭의 쿠데타 같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예, 예, 예.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예, 예. 근데 그 쿠데타의 모의 중에 하나가 또 이규광이 또 개입돼 있었어요. 쿠데타 했다고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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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뭐 그냥 선고 유예 뭐 이러면서 아, 저 뭐 예. 그렇죠. 사형 선고까지는 가지 않고 부형을 받는데 선고는 유예하는 식으로 유양무야. 예, 예, 예. 결국 이제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공작 차원에서 그런 쿠데타 모의를 한 걸로.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뭐 이런 분위기를 만든 거죠. 예, 예.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정말 이규광은 대단한 모사꾼이 아니었나. 예, 예.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두환 이 노태우가 네. 59년도 5월 달에는 육군 공수 특전단 네. 제1 특전대대 장교로서 네. 미국 유학을 갑니다. 네. 59년 6월 달에 노스캐롤라니아 주의 포트 블랙 기지 육군 특수전 학교 네. 심리전을 이제 네. 이수를 한다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아, 그러니까 아까 60년 상황을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은 네. 이제 그 4.19 전에 네. 그러니까 55년에 육사를 졸업하고 나서 네. 이제 그 장인의 언덕을 입었겠죠. 뭐 네. 좋은 자리 다니다가 네. 군사 유학에 이제 뽑힌 거죠. 예. 그때 이제 노태우도 같이 뽑히고 예. 차지철도 같이 갑니다. 아, 예, 예, 예. 예.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또 5.16, 뭐 5.18에 주역들이 되는 사람들인데.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전두환과 노태우는 금방 보셨듯이 그 심리전, 특수전에 또 예. 교육을 많이 받는 거죠. 예, 예. 그 뭐 레인저 스쿨인 마찬가지고 무슨 이런 것도 다 그런 계열인 것 같은데. 예. 돌아보면 말이죠. 이 사람들이 미국 군사 유학을 가서 배운 특수전, 심리전 그 예. 기술이 예. 정말 제대로 배워서 뭘 써먹으려면 외적이란 말을 써야 될지 모르지만 예, 네, 네. 뭐 국가를 수호하는데 그런 자기 그렇죠. 작전 능력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진 예. 않았고 이 사람들이 그렇죠. 실력을 발휘한 것은 철저히 내국인들을 상대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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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것도 이제 훗날 자기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자기 국민들을 살상하는 국가 조작 테러에 예. 자기들이 배운 기술을 썼다는 거죠. 예, 그렇게 예, 보면 예. 미국이 예. 미국에서 배운 기술들을 써야 할 때 안 쓰고 정말 내국인들을 살상하는데 예. 썼다면 예. 미국은 학살자들을 키운 게 아닌가. 예, 결국은 예. 이렇게 비난을 받아도 과언이 아니죠. 과언이 아닌 거죠. 단순히 그 심리전 군사 기술만 배워준 게 아니라. 철저하게 친미 정신 교육도 시키지 않았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 이제 뭐 50년대, 60년대까지 계속 그랬겠지만 예. 그 당시 미국 유학을 떠난다는 거는 예. 국민 몇 사람 그 손꼽을 사람만이 갈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 당시 이제 가서 전두환 노태우는 가서 이제 현지에 차도 빌려서 막 대륙 횡단도 하고 이럽니다. 둘이.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미국 물을 먹고 오면 예. 이 나라에선 엘리트 중에 최고 엘리트죠. 최고 엘리트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군사 유학을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들을 보면 예. 미국이란 어마어마한 나라에 그냥 놀라움을 표시하는 거리 곳곳마다 뭐 차들이 즐비하고 곳곳에 사람들이 막 호화롭게 뭐 이렇게 다니는 그 당시 예. 우리 상황은 아주 처참했거든요. 예. 한국전 이후에 이제 거지들이 들끓는 상황인데 미국 가서 그 천국 같은 상황을 보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 미국이 예. 원했던 거는 군사 교육, 심리 교육만이 아니라 정말 그 니네들을 키운 우리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한번 보고 와라. 예.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군사 유학을 시켰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일으키고 네. 국민들의 당장의 지지가 없어놓으니까 네. 전두환이가 나서가지고 지지 데모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육사 생도들을 데리고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아, 네. 아까 이제 조금 예. 그 근데 군사 유학을 떠난 건 전두환 노태우만이 아니고 예. 뭐 그 전에 이제 박정희도 군사 유학을 갔다 오죠. 예. 1954년도에. 아.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가서 미국의 그 놀라운 어마어마한 국력을 보고 오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는데 예. 박정희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요. 가서 예. 예. 거드름 피우는 미국 사람들한테 예. 화도 내고 예, 예, 또 예. 이제 막 뭐 좋은 거 보러 다니면 별로 가고 싶지 않아 하고 예, 예, 예. 이랬다고 그래요. 박정희는 그래서 가서 미국의 놀라운 미국을 보고 온 것만은 아니고 예, 예, 예. 미국이 대단한 나라다라는 하고 왔겠지만 예. 조금 그런 아까 이제 그런 부류들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예, 예, 아무튼 예. 그래서 이제 5.16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예. 그런 과정에서 근데 이제 그때
선도한 노태우는 미군 유학을 군사학을 갔다 온 직후였어요. 예, 60년 말에 예. 4.19 때는 미국가 있었고 4.19 예. 상황이 끝난 뒤에 한국 돌아와서 예. 뭐 여러 이제 그 자리를 다니다가 예. 아까 보면 이제 보니까 제1 공수 특전단 제1 특전대대 작전 참모를 하고 네. 61년 4월 초에는 6번 특전 감실 기획과 네. 네. 그리고 4월 10일에는 6번 특전감실 기획과장 직무대리를 네. 합니다. 미군에서 네. 특수전 교육을 받고 와서 네. 아주 핵심 보직들을 옮겨다니는 거죠. 보직들. 네. 예, 그러다가 이제 ROTC 예. 창단 준비위원으로 발탁이 돼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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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노태우와 같이 서울대 물리대 쪽에 또 서울대 교관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서울 물리대 RT 교관을 합니다. 네. 그러다가 예. 이제 5.16이 터지고 나니까 예. 박정희를 찾아가서 우리가 지지 시위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다고 전해지는데 예. 뭐 그런지는 모르죠. 제가 누가 시켰는지 알 수 없지만 자우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박정희가 예. 또 이제 한통속이 되는 밀착이 되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예. 예. 그래서 실제 육사 생도들을 이끌고 지지 시위를 한 그 자체가 반전의 계기가 되기도 했답니다. 네. 아,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 세력한테는 네.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는 그랬겠죠. 도움이 되었다 그런 그랬겠죠. 네. 그때부터 박정희 대통령에게는 이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정희가 네. 국가재건 최고위 의장 되면서 네. 의장실 민원 담당 비서관으로 불러올린 거예요. 네. 그 당시 전두환이가 대위였습니다. 네. 민간 민정 이양할 때는 63년도 이양할 때는 소령으로 진급을 했고 네. 선두 주자로 네. 이렇게 했고 육군 대학 졸업 이후에는 박정희는 이 중앙정보부장 김재춘에게 네. 전소령 일 좀 시키라 지시까지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이럴 때 팍팍 그냥 빠르게 성진을 하고 키워진 거예요. 그렇죠. 예. 핵심 보직으로 지나야 될 어떤 거쳐야 될 과정들을 쭉 거치게 하고 예. 어떤 자리 가면 권력을 잡을 수, 뭐 어떤 자리 가면 정말 힘을 쓸 수 있는지 예. 그런데 보내서 이제 교육을 시킨 거죠. 예, 예, 이게 정말 박정희가 전두환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서만은 아닐 거란 말이죠. 예, 예, 예. 훨씬 이제 전두환을 뒤에서 이제 밀어주는 사람들이 예, 막강했고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예. 미군 공군관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있었고 그 처가 쪽도 예. 처가 쪽도 또 쟁쟁했던 예, 그 미국 배경을 얻은 그렇죠. 사람들이었고 예, 육군 육본 내에서도 아주 예. 거의 전권을 장악하다시피 한 사람들이었고 예. 그래 놓으니까 전두환은 이제 요직들마다 이렇게 고루고루 다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중앙정보부 인사과장으로 5개월 있다가 6번 인사참모부에 배치하네요. 6번 중에서도 인사부가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모부가. 그 당시에 이제 노태우는 이제 육군 방첩대에 근무하고 있었고 네. 또 육사 11기 중에 가장 선두주자라고 하는 송영길, 네. 손영길 같은 사람이 이제 박정희 의장 직속 부관으로 있었는데 네. 나중에 윤필용 사건으로 해서 날아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두환 노태우가 그 대체해가지고 커버리는 거예요. 네, 커버리는. 맞습니다. 이런 과정을 이제 겪습니다. 그 이후에 네. 이제 60년대 중후반에 오면은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됩니다. 네. 60년대 쿠바 사태도 있었고 네. 미국의 이제 베트남 북폭도 있으면서 네. 한반도 따라서 긴장이 고조되는데 네. 북쪽도 이제 상당히 군사적인 어떤 거 뭐 정책을 많이 쓰고 이럴 때 전두환이가 뭐 했냐면은 청와대 30대대장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그 전두환과 노태우를 이제 군사 요직들이 이렇게 두루두루 돌릴 때 예. 그때 이제 육사 11기 선두 주자는 박전이 아니라 손영길이었습니다. 예. 예, 예, 예. 손영길은 당시 육사 있을 때도 공부도 잘했고요. 예. 키도 크고 얼굴도 잘 생겼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저기 나오지만. 예. 전두환 씨는 당시 이제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 축구는 잘한 것 예, 같아요. 축구부 주장으로 이제 활약하면서 예. 예. 그 장인한테 눈에 띄어서 이제 예. 됐다 그랬었는데 예. 아무튼 이제 육사 11기의 선두 주자는 손영길이었어요. 그리고 예, 예, 박정희와 가까웠던 것도 손영길이 더 가까웠습니다. 예, 아 그렇습니다. 예, 물론 예, 이제 예. 전두환도 아까 이제 이규동 동기로부터 예. 소개받은 예. 그 뭐 그래서 이제 훨씬 더 가까 나중에 가까워졌겠지만 예. 예, 예. 그러기 전에 이미 박정희는 손영길과 이미 인연을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손영길을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데리고 다닙니다. 예.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그 바뀌는 과정의 첫 번째 과정이 요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67년 8월에 예. 청와대 30대대, 청와대 예. 30대대는 청와대 내각경비 부대인데 예. 수경사 소속이지만 예. 이때
30대 대장을 손영길이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손영길 대신에 전두환으로 교체시킵니다. 아. 이때부터 이제 손영길 대신에 전두환을 내세우는 어떤 이 작업들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예, 예. 이제 이게 손영길을 굳이 이때 손영길 대신에 전두환을 내세울 이유가 뭐였을까? 예, 예. 이때는 아주 윤필용 사건 전이죠? 전입니다. 예, 몇 년 전입니다. 예, 예, 예. 근데 이 사건 바로 뒤에 일어난 사건이 금방 말씀하셨던 아까 이제 잠깐 언급하셨던 우리가 이제 북쪽의 군사적인 어떤 작전이라고 알고 있는 11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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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청와대 기습 사건이죠. 예, 67년 8월 달에? 아니, 68년. 1월 21일 날 사건인데 그 5개월 전에 전두환이 30대 대장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아, 미리 들어오구만요. 미리 들어오는데 미리 네. 들어와서 한 행적이 좀 예. 수상한 행적이 있습니다.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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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요거는 이제 아, 그 전두환 얘기하기 전에 예. 그 말씀하신 그 11 사건을 지금 좀 조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김신조. 예, 김신조 사건을 조금 아, 반추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예, 아,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예예예. 예, 예. 아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60년대 중반에 그 미군이 베트남전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 우리 또 예. 한국군을 또 파워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남북 간에도 또 긴장이 또 될 수도 있고 예. 또 뭐 북미 간에도 또 실질적으로 베트남에서 이제 그렇죠. 그 미국이 전투기를 몰고서 이제 공중전까지 벌이는 상황이 갔었으니까. 예예예. 예. 예. 그 과정에서 북쪽에서 김신조 일파를 내려보냈다라는 게 이제 정설이죠. 예예예. 예, 예, 예. 모든 국민이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예, 예. 꼭 그렇게만 보여지지 않는 정황들이 또 있단 말이죠. 아, 그래요? 예, 네. 예. 그러니까 11 사건이 일어나기 최소한 1년 전에 예. 1년 전부터 우리 남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뭔가 예. 대규모 게릴라가 내려올 것이라고 하는 분위기를 거의 1년 내내 예, 예, 예. 이걸 준비라고 해야 될지 대비라고 해야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뭔가 준비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계속 있어 왔다는 얘기죠. 아, 그래요. 뭐 예. 대간첩 작전, 대간첩 사령부를 만든다든가 대간첩 작전을 벌인다든가 1년 거의 연중무휴로 그런 일을 벌입니다. 예, 예, 예. 그런 일을 벌인 끝에 일어난 사건이 111 사건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 대비 없이 갑자기 뭐 청와대로 쳐들어와서 박정희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아니라 예. 최소한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고 무지무지 많이 대비했었고 네네네. 또는 그 대비를 달리 보면 준비한 사건이었고 이랬던 사건이 바로 111 사건이라는 얘기죠. 그 111 그렇게 볼 수 있는 정황이 바로 이 예. 얘기인데요. 예. 이분은 저 강인덕 씨인데 예. 나중에 통일부 장관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김대중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 하시는데 네네네. 하는데 예. 67년 때는 중앙정보부의 북한 과장이었습니다. 예, 예, 예. 그때 이제 김신조 사건에 대해 이분이 아주 깊숙이 개입됐단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김신조 사건이 일어나기 3개월쯤 전이죠. 67년 네. 11월 25일 날. 네네. 두 달여 전인데 네. 토요일 오전쯤인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호출을 했다 이거죠. 네. 강인덕 과장을 호출해가지고. 강인덕 과장 이제 중앙정보부의 북한국을 호출한 것 같아요. 이제 예, 예, 예. 당시 이제 중앙정보부장 김영욱이었고요. 예, 예, 예. 그래서 김영욱이하고 또 그 북한 과장 강인덕 씨가 같이 청와대 가서 예. 브리핑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브리핑 예. 내용이 아주 의미심장하다는 얘기죠. 예, 예.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각하, 종래까지는 소규모 공작 차원의 침투가 있었지만은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무력 남침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장 안심하고 있을 때 아마도 내년 정초 대규모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각하. 인민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너무나 미래를 내다보듯이. 근데 이거는 대비라기보다 오히려 준비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 할 예. 정도로 뭘 시나리오를 다 써놓은 것처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예. 다음 거 한번 넘겨보시면요. 예. 근데 그 상황이 11월 25일에 끝난 상황이 아니고 11 사건 일어나기 보름 전이죠. 68년 예. 1월 6일이면. 네. 예. 예. 원주에 이제 일군 사령부가 있었는데 일군 사령부 회의실에서 네. 박정희 대통령 주재 대간첩 네. 비상 치안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 직접 가서 가가지고. 예예예. 예, 예. 근데 그 회의에는 정일권 국무총리 이하 예. 전 국무위원들, 예예. 예. 또 김영옥 중앙정보부장, 예예. 예. 또 합참의장, 삼군 참모총 사령관들, 해병대 예. 사령관까지, 예예. 예, 예. 사단장급 이상 지휘관들, 예예. 예. 뭐 지사, 지검장, 경찰국장 할 것 없이 예. 173명의
이 나라를 주무르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비상 치안회의를 했는데 거기 또 강인덕 과장을 불러다가 예. 11월 25일 날 했던 브리핑을 다시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때도 예. 강인덕 과장이 했던 얘기가 바로 예. 이 얘기입니다. 1월부터 시작될 북한의 동계 작전은 예. 종래와 다른 대규모 게릴라 작전이라고 단언합니다. 자기가 단언했다는 얘기입니다. 야. 이 얘기를 자기가 했고 예. 자기가 했으니까 이제 기록이 남았겠죠. 예, 예, 예. 이쯤 되면 1.1 사건 나기 보름 전에까지도 예. 대규모 게릴라전이 전개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단 얘기예요. 대통령이야 예. 173명의 국가 권력 기관의 핵심 요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예, 예, 예. 그럼 1.1 사건은 도대체 무슨 사건이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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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진짜로 보름 뒤에 1.1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 참 희한하죠. 그럼 이게 그럼 북한의 공작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예. 예, 계속 더 파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계속 연구를 해야 되겠구만요. 그렇습니다. 그런 북쪽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 군사 모험주의라고 7.4 공동성명 그쯤에서는 김일성 주석이 이제 그런 듯한 비판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도요. 그것도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 그렇구만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예. 당시 그 7.4 공동성명의 서명 주체였던 이후락 정보부장이 예. 듣고 왔다는 얘기잖아요. 예예. 예. 이후락이 거짓말했습니까? 근데 이우락 씨가 직접 자기가 얘기한 바가 없어요. 예, 예.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한 10여 년 뒤에 뭐 지나가는 얘기로 뭐 내가 그랬었지라고 한 정도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 예, 예. 예. 이우락 씨가 그 평양을 방문했던 시절이 1972년이거든요. 예, 네, 네. 그럼 72년에 그 상황을 들었으면 72년에 이 얘기가 나와야 맞죠. 예, 예. 정말 예. 자기가 김일성 주석한테 얘기를 들었다면 예, 예. 당장 발표해야죠. 예, 아, 예. 김일성 주석이 예. 1.1 사건에 자기가 책임을 시인했다. 예. 이거는 이우락 중앙정보부장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해도 될 사안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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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데 그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예. 그 맹동주의자 처벌인 여전히 하는 얘기가 나온 거는 1974년이에요. 74년. 네. 예, 예, 예. 그것도 이우락이가 윤필용 사건 뭐 이런 것 저런 거 해서 이제 73년에 중앙정보부에서 쫓겨나거든요. 예, 예, 예. 그러고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계속 진행돼 왔던 남북 조절위원회 남측 대표 자리도 내줘야 되죠. 예, 예, 예. 이제 그 73년 사건은 전부 다 이우락을 거세하는 의미도 있는 것인데.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남북 조절인 대표가 바뀐 상황에서 장기영 한국일보 사장이 이제 대표가 되죠. 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북쪽에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경향 그 신문들에 실리는 거죠. 예, 예, 예. 아, 김일성 이제 그게 누구의 말인지도 알 수 없고. 예, 예. 예. 장기영 남측 조지열위원회 남측 대표 장기영 씨의 입을 통해서 예, 예. 신문 지상에 실리는 겁니다. 예, 예, 예. 귀측에서는 이전에 뭐 1.1 사건에 대해서 맹동주의자를 언급하셨고 예. 그 얘기를 장기영 씨가 하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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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럼 그 말에 대해서 북측 대표가 뭐라고 답변을 했을 것인데 예, 예. 그 북측 대표의 답변은 신문에 실리지 않는 거죠. 아 그렇구만요. 그냥 장기영 씨가 말한 것으로 인해서 북측이 맹동주의자의 책임을 시인했고 처벌했다는 얘기가 예. 그냥 기정사실화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북측에서 정식으로 뭘 뭐 발표를 했거나 시인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예, 예. 남측에서 만든 말이에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정말 이건 북쪽이 저지른 사건인가 북측이 시인했다고 그러고 처벌도 했다네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그게 아닌 거죠. 예, 예, 예. 근데 이 사건 역시도 아주 묘합니다. 1, 2 사태 같은.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 아니라는 얘기를 일단 맞나? 이런 예,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강인덕 그 과장은 네. 이 국방부에 매일 출근했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 있는 자리에서 두 번이나 네. 조금 있다가 이제 북쪽에서 쳐들어올 것이라고 호언을 했으니 단언을 하고. 그다음 진짜 이제 쳐들어오는지 계속 이제 예, 확인을 했다. 너무 웃은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국방부에 나와가지고 강인덕 과장이 정보부 직원한테 계속 전화를 해서 야 들어오냐? 야 들어와? 그때마다 아직 별일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강인덕 과장이 속이 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월 20일 토요일 새벽 2시경에 전화벨이 와가지고 과장님 새카맣게 들어왔습니다. 그게 이제 1.1 사태입니다. 몇 명이나 돼? 이렇게 하니까 30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거 정말 강인덕을 중심으로 한 예, 어떤 뭐가 있었지 않았나 했는가. 그런 생각이 이런 드시... 의혹마저 드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정말 이거 네. 엄청난 문제인데. 그러니까 1월 20일 날 토요일 날 새벽 2시에 30명이 들어왔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예. 저 상황에서 30명이라는 것은 파악될 수도 없었고 예. 저들이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가 널리 알려진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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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 30명이라는 것은 이쪽에서 준비해서 갖고 있었던 자료가 아니면은 예. 얘기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방금 이 말씀드린 이 자료는 어느 책에 나오냐 하면은 이동욱 씨가 적은 울진 3층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라는 책에 나옵니다. 75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팩트입니다. 이게 강인덕 과장이 계속 전화하고 30명 네. 들어왔다고 보고하고 이런 게 그대로 다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욱 씨가 혹시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동욱 누굽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잠깐 네. 기억을 좀 상기시켜보면 네. 5.18 진상규명위원회 박근혜 정부 시절 얘기입니다. 그 야당 측 대표로 추천받았다가 우리 그 문재인 정부에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사람이 바로 이동욱 씨고요. 또 얼마 전에 또 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인가요? 거기 예. 또 야당 몫으로 추천을 받았는데 거기서도 또 현재 야당 미통당 계열 말이죠. 그렇죠. 예, 네. 예, 예. 그러니까 역시 이제 친미 수구 세력 그렇습니다. 을 대표하는 예. 그런 정당의 추천을 받아서 이제 정부 각 기관에 네. 요직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이구만요. 네. 이제 저런 사람들이 이제 울진 3척 사건 저 얘기는 1.1 사건 같이 다루는 거죠. 그렇죠. 같이 같은 해에 일어났던 그렇겠죠. 사건이기 때문에 예, 예, 그러니까 예. 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 사건은 더더욱 의심스러운 사건인 거죠. 예, 예, 예. 아, 지금 이제 1.1 사건을 계속 말씀드리다 예. 보니까 좀 전두환의 얘기를 다시 돌아가 보죠. 전두환이가 아까 이제 30대대장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외곽 경비하는. 네. 그것도 이제 1.2 사태 전에 5개월 전에. 5개월 전에 이제 대장 맡았는데 여기서 네. 한 일이 있어요. 네. 아주 희한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30대 대장을 오자마자 예. 간첩을 잡아야 된다면서 조명탕 작전을 조명탕 훈련을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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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말 또 웃기는 얘긴데. 박격포로 네. 청와대 뒤에서 박격포로 예. 조명탄을 쏘아야 된다라고 예. 자기가 얘기해서 뭐 박정규 경호실장도 찾아다니고 예. 또 수경사령관도 찾아다니고 하면서 예. 또 박정희 대통령한테 허가까지 받아서 조명탄 예.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서 예, 예. 김진조를 잡았다. 예, 예, 예. 그 청와대 뒷산이 조명탄을 쏘면은 대낮과 초안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때문에 이제 간첩이 내려오면은 그걸 잡으려고 네. 미리 준비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요. 이 전두환이가 이제 누구로부터 굉장한 정보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아까 강현득 과장하고 연동이 되는 거. 그렇죠. 같은 어떤 작업이 있었지 않았나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란 얘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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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굉장한 얘기입니다. 예. 아. 그렇게 해서 실제로 예. 이 박격호 훈련 덕분에 김신조가 잡혔다. 예. 또 김신조 씨도 얼마 전에 방송인가 뭐 강연에 나와서 예. 아, 나 저 전두환 대통령 때문에 잡힌 겁니다. 이러고 떠들고 다녔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너무 화내가지고. 화내서 잡혔다. 조명탄 때문에. 그런데 허화평식 있잖아요. 허화평식이 얘기한 겁니다. 허설이가 네. 월간조선 2012년 3월 5에 네. 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5개월 만에 조명탄 실제 상황. 조명탄 하나가 김신조 앞에 딱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김신조가 놀랐겠어요. 화나 돼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 말도 사실인지 여부도 알 수 없지만 예. 차우전 이런 말을 만든 것 자체가 아니 도대체 전두환 30대 대장은 예. 무슨 정보에서 그렇죠. 5개월 뒤에 일어난 일을 미리 예측을 하고 예. 이런 공훈을 세웠었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김신조가 잡히고 1.2 사태가 이제 해결이 될 때 전두환이 굉장히 귀여워했을 것 같아요. 아주 저 박정희 대통령이 뭐 그랬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예. 그걸 이제 허화평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아, 참. 자 그런데 장세동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도 전두환 밑에 있었던 모양이죠. 맞습니다. 30대대장 할 때도. 네. 그래서 사실은 김신조를 잡은 콤비가 전두환 장세동이라는 얘기까지도. 네, 그렇게 또 얘기를 있대요. 만들었는지 그런 얘기들이 전해집니다. 예, 네. 아 참. 그때 이제 대대장은 전두환 중령이었고 네. 이 작전 주임 소령이 이제 장세동이었습니다. 네. 이 지휘에 따라서 81mm. 박격포를 조명탄을 쏘아 올라가지고 환하게 만들어서 김신조 등등을 이제 나머지 싹 사살하고 한 명 김신조를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조갑제도 얘기했네요. 조갑제가 네. 이제 닷컴, 조갑제 닷컴에서 2009년도 3월 25일 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명탄은 밤새도록 세금정과
북악산 일대를 대낮같이 밝혔다. 전두환이 참 대단한 그 공헌을 했네요. 아까 이제 그 울산 삼척 사건의 그 책 쓴 이동욱 씨가 네. 조갑 씨랑 같이 월간조선에서 같이 네. 일했던 분들입니다. 아, 그랬구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이가 월남 가지 않습니까? 네. 이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아, 그 112 사건의 공훈을 뭐 세웠다는 얘기가 전해지고요. 네.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그런 네. 계속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요직을 전전했겠죠. 네. 그랬다가 30대 대 얼마 있다 또 어디 뭐 군단장으로 나갔겠죠. 부대장으로 나갔겠죠. 예, 예. 그러다 이제 월남 파병을 간 모양이에요. 예, 예. 70년에 이제 그 갔는데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이 예. 그때 이제 월남 구사단 29연대장으로 갔습니다. 예, 예. 사단장은 조천성 사단장이었고. 예, 예. 근데 그 당시 총리가 김종필 씨였는데 예, 예. 김종필이 위문을 갔겠죠. 파월 예, 예. 장병들 위문한다고 갔는데 하필 간 곳이 또 부사단 29연대였던 모양이죠. 아, 예, 예, 그러니까 저 예. 뒤에 있는 사람이 저 끝에 있는 사람이 전두환 중령입니다. 예예예 예, 예, 예. 대령 아, 뒤에 맨 끝에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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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예, 예.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전두환을 뭐라 그럴까요? 비호한다 그럴까요? 키워준다 그럴까요? 예, 예. 대통령과 총리가 이렇게 다니면서 이런 작업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예예. 예, 예. 근데 당시 이제 이때 김종필 총리가 왜 그럼 이때 갔을지 또한 뭐 이유를 찾는다면, 예. 당시 구사단장 조천성 그 소장이었는데, 예. 아, 이 사람 이분은 그 29연대장 전두환 그 연대장의 그 비행을 예, 예. 비행을 상부에 보고했다 그래요. 비행이랄까 아. 뭔가 이제 일을 저 예. 시킨 건 제대로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뭐 가뜩이나 예. 물이 없는데 맨날 예. 밤마다 온수 목욕을 하고 예. 그래서 예. 저 부하들이 원성이 자자하고 예. 예. 또 뭐 무슨 뭐 전과 올리라 그러니까 민간인들 뭐 시신에서 몰뛰어다 뭐 보고했다 예. 이런 뭐 이상한 얘기들이 전해진단 말이죠. 예. 예. 이런 것들 이제 상부에 보고해서 이 전두환 연대장 안 되겠다 예. 예. 이렇게 보고해서 아마 갔을 수도 있고요. 어찌 됐든 간에 김종필 총리가 저희 가서 전두환 그 29연대장을 또 만나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69년에 이제 육사 11기 동창회 네. 북극성회라고 있는 모양이죠. 네, 북극성회. 네, 그 회장이었답니다. 네. 회장이었고 대령으로 진급을 69년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서종철 육참총장, 육군참모총장 할 때 수석부관으로 근무하다가 네. 70년에 이제 백마고지 구사단 29연대장으로서 이제 월남을 갔습니다. 네. 가가지고 이제 1년 만에 돌아와요. 1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제1공수 특전 여단장을 맞지 않습니까? 네, 또 특전부대 또 대장이 되네요.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진급 속도가 빠르고. 네. 그러니까 1년 만에 파월 갔다가 1년 만에 왔다는 것도 예. 그냥 무슨 뭐 별로 그쪽에서 뭐 좋아하지 않아서 빨리 뭐 다시 돌려보냈을 수도 있고요. 예, 예, 아니면 자기가 뭐 고생스러우니까 빨리 좀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왔을 수도 있고요. 예예예. 예, 예. 갔다 와서 또 곧바로 이렇게 공수 특전 여단장을 또 하고. 예예. 예. 그 분명히 저 그 월남 갔을 때는 좋은 소리를 못 들었을 텐데도 예, 예, 예. 그런 건 싹 묻히고 이렇게 계속 좋은 자리를 계속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상급자 조천성 장군 나중에 조천성 장군 얘기는 위에다가 또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조천성 장군은 예. 그 5.18 일어나고 나서 이제 전두환이가 정권을 잡으면서 그때 예. 조천성 씨는 박정희 정권 말기에 무슨 뭐 무슨 공공기관에 무슨 기관장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전두환이가 이제 정권을 잡으니까 조천성 씨는 이제 잘린다는 얘기죠. 예, 예. 그런 얘기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윤필용 그 당시 보안사령관, 네. 수경사령관, 수경사령관, 네. 윤필용 수경사령관이 사실은 박정희의 굉장히 그 힘측근이었습니다. 척근이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윤필용을 날리지 않습니까? 네. 모반 사건이라는 이름 아래 이때 전두환이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역할에 대해서는 뭐 그 정확하게 규정은 안 돼 있는데 예. 윤필용 모반 사건에 전두환이 개입돼 있다는 얘기는 전해집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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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윤필용 모반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하면 1972년 10월 달쯤에 예. 윤필용 수경사령관과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만나서 예.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 노쇠했으니 예. 이제 쉬시게 하고 예. 형님이 대통령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윤필용 예. 수경사령관이 이후락을 예, 했단 얘기인데 예, 예, 예. 어디서 나오는지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가 몇 달 뒤인 1973년 3월 달에 박정희 귀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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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이제 그 얘기를 전한 사람이 당시 서울신문 사장했던 신범식 씨란 사람인데 예, 예, 예. 당시도 공보처에도 들어가고 하는 사람이 박정희의 측근이었던 거죠. 예, 예, 예. 근데 저 좀 그런 얘기가 전해져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가지고 보안사령관 강창성 장군 그 상 사령관한테 수경사령관 윤필용을 조사를 시켜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강창성 보안사령관한테 자세한 얘기는 전 장군한테 들어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두환 전두환이가 그때 이제 73년 1월 달에 준장으로 진급을 합니다. 별을 답니다. 예예예. 예, 예. 그래서 막 별을 단 상황이었는데 아까 이제 67년에 청와대 내각을 겸비하는 30대 대장을 6.41기 실질적인 선두주자였던 손영길 대신에 전두환을 집어넣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예. 이제 6.41기 선두주자 자리를 교체하는 작업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예, 이 73년 윤필용 사건은 완전히 그 손영길을 날리는 사건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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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사실은 윤필용 사건이지만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손영길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과언이 아닌. 더 의미를 크게 따진다면 윤필용을 날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손영길을 날린 게 훨씬 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손영길 이후에는 뭐 전두환 노태우니까요. 그 당시까지는 실질적으로 이게 아까 북극성의 얘기 나왔는데 역사 11기 동창회는 북극성이었는데 11기만이 아니라 이제 11기부터 15, 16기 쭉 같이 아우르는 회가 하나회잖아요. 하나회죠. 예. 그러니까 한나회 숫자는 손영길이었단 말이죠.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또 손영길 처음에는? 그렇죠. 예, 예. 또 손영길의 직속 상관이 윤필용 장군이었고 수령 사령관이었고 예, 예, 예. 윤필용 장군이 한나회를 집중적으로 또 지원을 했다 그러고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강창성 보안 사령관한테 전두환 장군한테 물어봐. 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윤필용 장군 조사를 시켰다는 얘기죠. 아, 그럼 전두환이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알았는지 고자질을 했는지 차우지간 뭔가 개입이 돼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알고는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요 사건 이후 나서 혹독하게 이제 손영길이나 저 윤필용 장군은 뭐 고문도 당하고 이러다가 옷을 벗잖아요. 나중에 이제 손영길이가 이제 전두환과 노태우가 손영길을 찾아간답니다. 미안해서. 예예. 그때 손영길이가 참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가 아, 60년대인가 한번 이렇게 무슨 사건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혼이 날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손영길이가 힘을 써서 봐준 적이 있거든요. 예, 예, 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 예. 그때 얘기를 하면서 손영길이가 내가 그때 니들 봐줬는데 어떻게 니들 나 이 사건이 있는데 한마디도 안 하냐 이렇게 해서 원망을 하더라라는 얘기가 또 전해지죠. 예, 예, 예. 자, 우지간 윤필용 사건은 손영길 6.41기 선두주자 손영길을 날린 사건이었습니다. 예, 예, 예. 그게 하나 의미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이후락을 날리기 위한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예, 예, 예. 이후락을 날린다는 의미는 1972년 7.4 남북공동선언 체제를 무너뜨리는 뒤집는 거죠. 그 당시는 이제 그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평양 방문해서 김영주하고 이제 사인을 하잖아요. 김영주 부수상하고 이제 7.4 공동성명에 사인을 하면서 통일 영리가 또 막 분출할 때잖아요. 그렇습니다. 60년 4.19 이후에 버금가는 뭐 그때까지만큼은 아니었겠지만 그렇죠.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남북 조절위원회 만들고 그렇죠. 분위기가 아주 좋았죠. 예, 그래서 막 이제 정말 이제 대탕트가 동북아의 대탕트가 이루어져서 남북도 통일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막 그 기대감이 막 높을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의 인기가 높았네요. 예. 그걸 또 박정희를 못 봐주는 거죠. 못 봐줬다는 얘기도 전해지고요. 예. 또 중간에서 또 누가 이제 시기를 했겠죠. 예. 시기했다기보다도 좌우지간 이후락을 중심으로 한 그 체제를 빨리 무너뜨려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아무튼 윤필용 모반 사건을 계기로 해서 6.41기 선두주자였던 손영길이가 날아가고 30여 명의 우수한 장교가 퇴출이 됩니다. 그 사이에 전두환 노태우가 완전히 잡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과정을 이제 거쳐서 쭉 이제 가는데 하나회 말이죠. 하나회. 네. 하나회에 대해서도 좀 이게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 군부 실세로 좀 얘기를 해 주시죠. 하나회는 결국 이제 김영삼 정부 들어와서 난리죠. 예, 해체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근데 말씀드린 대로 전두환 노태우가 6.41기 들어가면서 졸업하는 시점부터 이제 손영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회가 형성이 되고 윤필용 장군과 박정희가 집중적으로 지원하면서 컸다는 얘기죠. 뭐 이제 어디 장교로 보낼 때마다 무슨 뭐 금일봉을 준다든가 지휘봉을 챙겨준다든가 이러면서. 예. 그래서 군부 요직들을 장을 했었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윤필용 사건으로 손영길 준장이 날아가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전두환이가 하나회의 선두주자처럼 부각이 되는 겁니다. 아 예. 예. 그 당시까지는 이제 전두환은 북극성회 회장이었을 뿐인데 하나회 수장 자리가 이제 손영길의 전두환으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하는 군부 내였던 인맥이 또 구축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하나회와 박 대통령은 밀접한 관계라는 유언비어가 막 퍼지고 있었고 네. 하나회는 막강한 조직으로 만들려는 의도에서 누군가 흘린 얘기라. 네. 아마 그게 아마 전두환 노태우 일파가 네. 아니겠나.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윤필용 장군 수사해봐 그럴 때 강창성 네. 보안사령관한테 지시를 했을 때 네. 전정문한테 물어봐. 예, 한 얘기도 예. 있었고요. 예. 근데 이제 그 보안사령관 강창성은 조사해 보니까 예. 하나회가 나온 거예요. 아하, 예. 야, 이거 도대체 11기 뭐야, 얘들 중심으로 해서 하나회가 있고 근데 윤필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필용 장군이 하나회를 집중 지원했다는 얘기가 나왔겠죠. 예. 그래서 강창성 장군이 예. 그때 하나회 실체를 알게 되고 하나회를 손봐야 되겠다고 이제 작심을 했겠죠. 예. 대통령한테 보고하니까 예. 그건 놔둬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강창성도 날아가죠. 좀 이따 날아갑니다. 약화되죠. 그러니까 하나회를 건들면 다 날아가는 예. 이런 식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전두환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고세력들을 계속 예. 키우는 작업들이 있었던 겁니다. 대단하네요. 예. 예. 야, 그래서 이제 70년대 중반에 넘어가면은 네. 이 차지철이가 이제 드디어 이제 경호 실장으로 있으면서 예. 전두환이를 청와대로 불러오잖아요. 예. 요 전에 이제 예. 그 73년에 이제 뭐 김대중 납치 사건도 있었고 74년에 예. 유경수 살해 사건이 있잖아요. 예. 문세광 사건이라고 알려진 예, 사건. 예. 예. 그 뭐 김기춘 비서실장도 개입한 예. 뭐 이런저런 뭐 얘기가 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경호실 체계가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 예. 그 박종규 경호실장이 날아가고 그렇죠. 차지철이가 피스톨박이 날아가고 이제 날아가고 차지철로 바뀌는 예. 거예요. 그래서 차지철을 중심으로 한 경호실이 구성이 되고 59년 그 50년대 말에 같이 군사 휴학을 했던 차지철과 그 전두환과 노태우가 예. 경호실에 다 모이는 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아. 그걸 또 누가 이제 모았겠죠. 예. 서로 좋아서 모였다기보다도 그렇죠. 예. 믿을만하고 그렇게 셋이 군사 휴학했던 셋을 같이 모은 것은 예. 또 저 큰 손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도 결국은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청와대 경호실 작전 차장보 겸 보안 차장보에 임명이 됩니다. 전두환이가. 네. 그러니까 작전과 보안 이거 다 거머쥐는 청와대 내에. 예, 그때는 이제 노태우는 행정 차장보였고요. 그렇죠. 네. 나중에 이제 전두환이 나갈 때는 노태우를 또 작전 차장보를 또 시킵니다. 그래 77년도에 오면 소장으로 진급을 합니다. 아, 예, 그렇죠. 네. 77년도부터 정말 79년 보안사령관까지 예. 다 소장 계급이었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78년도에 육군 제1사단장으로 전출을 가고 네. 1년 2개월 만인 79년도 3월 달에 보안사령관이 됩니다. 아주 급승진하면서 굉장히 빠른 예, 속도로 권력을 빨리 장악하는 예. 참 놀라운 일이죠. 차지철이도 전두환을 좀 좋아했습니까? 아, 좋아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서로 경쟁 관계였다는 얘기. 예. 근데 그것도 뭐 하는 얘기지, 실제 둘이 뭐 했던, 둘이 뭐 서로 사이가 좋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박정희 권력을 서로 다투는 문제였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뒤에 큰 손은 다 조율을 할 수가 있기 그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너 싸우지 말고. 그렇죠. 박정희 잘 해라. 네. 야, 그럴 수도 있겠구만요. 자, 그리고 네. 땅굴 사건 있잖아요, 땅굴. 지금 뭐 방공 이 관광으로 DMZ 여러 군데 이제 땅굴 견학도 많이 하는데 네. 이 땅굴에 대해서 오늘 뭐 집중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네. 땅굴과 관련한 전두환의 행적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뭐 저 땅굴이 저 뭐 자연 땅굴인지 뭐 남쪽에서 파는지 북쪽에서 파는지 알 수 네. 없지만 좌우지간 네. 78년에 전두환이 1사단장으로 가자마자 몇 달 네. 뒤에 제3 땅굴이 발견되는데. 네. 뭐 그 당시 땅굴에 대한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각 사단들마다 예. 땅굴 찾기에 혈안이 돼 있었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랬는데 하나 찾으면 이제 계급이 승진합니까? 맞아요, 예. 그랬겠죠. 예. 근데 1사단장 역시 땅굴 찾느라고 무지애를 쓰는데 못 찾았다. 아. 그런데 전두환이 1사단장 가자마자 예. 몇 달 있다 땅굴이 나왔다. 뭐 이런 아.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땅굴 발견한 장소에 저 사람은 존 배시. 예. 그 당시에 주한미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예. 같이 찍은 사진이 저렇게 있었던 거죠. 예. 이쪽에 있던 사람은 아마 유학성 씨가 아닌가 싶은데 정확하지 않은데요. 예. 사진 설명이 없어서. 아무튼 저렇게 해서 근데 78년이 어떤 해냐 하면요. 예.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된 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그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기 78년 11월인데 예. 한 달 전에 땅굴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서 유한 저 주한미군 미군 사령관과 1사단장이
같이 가서 저렇게 사진을 찍고 한 달 뒤에 이제 한미연합사령부는 창설하는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79년을 맞이한다는 얘기죠. 그렇겠네요. 우리 79년 3월 달에 이제 1사단장에서 보안사령관으로 넘어갑니다. 네. 급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지철의 경호실, 김재규의 중앙정보부, 그리고 보안사 그 전에는 이제 진종체, 648기 진종체에서 전두환으로 이제 이전되는 과정을 이제 겪습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이 보안 이 정보 기관 중에서 보안사가 상대적으로 열세했다는 거죠. 그 당시 진종체 그렇죠. 그 당시에는. 네. 근데 진종체 장군을 이제 이군 사령관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이를 파격적으로 누구도 예상 못하게 이렇게 했다는 건데 이거는 박정희가 전두환이를 좋아했어도 그렇지만 전두환을 둘러싸고 있는 그 막강한 힘 지원 이런 것도 이제 무시할 수 없었던 그런 배경이 아닌가. 그러니까 전두환을 보안사령관 시킨 데 대한 그 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전해집니다. 김종필 씨 말이 다르고 또 뭐 누구 다른 여러 사람 말이 서로 다른데 김종필 씨는 그때 물러났었죠? 국무총리에서는? 그렇죠. 물러난 상황인데 그 당시 상황 그렇죠. 물러난 상황이었죠. 그때 이제 나중에 회고를 하기를 소위 부답이라는 그 아주 장기 연재물을 저 신문에 내기도 하고 책도 했죠. 나오는데 그때 회고할 때는 아마 유경수 여사가 시킨 것처럼 썼어요. 김종필 씨는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회고록에 쓰기를. 근데 그 정승화 사령관 나중에 전두환한테 이제 고초를 겪는 정승화 씨는 내가 시켰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저 당시 국방장관 노재은이하고 같이 상의해서 전두환 시켰다 또 이렇게 저 청문회 나와서 증언한 적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말로는 전두환 그 소장이 갈 자리가 아니었단 얘기죠. 그래놓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좌우지간 빨리 이렇게 아주 40대 소장 그렇죠. 젊은 나이에 그 시키는 건 좀 예외적인 경우였던 것 같아요. 여러 말이 나오는 이유. 모든 예상을 깨고 전두환을 임명했다. 통상 사단장과 군단장을 마친 고참들이 가는 자리인데 그렇죠. 보안사령관이 새파란 40대가 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5.18 학살의 주범이 이제 이렇게 탄생을 하는데 그 다음에 3월 달에 이제 보안사령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5월 달이죠. 2월 두 달쯤 있다 또 5.16 민족상을 받는데 그때 사진이 나옵니다. 아, 민족상. 앞에 하나 보시면 이 사진인데요. 이게 전두환을 민족상은 어떤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까? 그냥 박정희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줬겠죠. 오히려 구태타를 기념해서. 근데 이때 이제 상을 받는 이유는 한 해 전에 이제 땅굴 발견해서 받았다 이렇게 말이 전해지고 있고요. 근데 좌우지간 보안사령관 시켰을 때는 그게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아마 공개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든지 좌우지간 공개하지 않았는데 두 달 뒤에 5.16 민족상 시상을 하면서 사진이 공개가 됩니다. 이때 이제 전두환이라는 이름을 이제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옆에는 박근혜도 서 있고요. 같이 찍은 사진들이 지금 많이 공개가 됐는데요. 보안사령관이 되자마자 되자마자 이렇게 갑자기 계엄령 하에서 보안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보라. 이 정말 그렇다면 전두환 씨는 그 30대대장 가서 뭐 박격포 훈련 했듯이 선견 지명이 거의 신의 수준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일부는 이제 여기까지 좀 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70년대 후반에 12.6 사태가 어떤 이 계기로 일어났고, 거기에서 전두환이는 어디에 위치해 있었고,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2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수고하셨습니다. 후에 다시 보겠습니다. 5.18 광주민중항쟁 40주년 특집 미국의 학살, 미국이 키운 학살자라는 제목으로 연합뉴스 강진욱 기자 모시고 대담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2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12.6 사태 이전부터 전두환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가부터 시작해서 5.18 광주항쟁 그 이후에 광주 학살까지 과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이가 말이죠. 네. 보안사령관에 이제 젊은 나이에 40대에 파격적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네. 가자마자 이제 그 밑에 부하들한테 지침을 내립니다. 보안사가 계엄하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연구해보라고 지시를 해요. 희한하죠?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요 얘기가 전해지는 것은 예. 전두환이 이제 정권을 잡고 나서 네. 전두환의 행적을 이제 널리 선전하는 사람들이 네. 하는 얘기들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전두환은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얘기 중에 나온 얘기들인데요. 네. 그 보안사령관이 된 것도 파격적인 승진으로 된 것도 놀랍지만 예. 되자마자 예. 계엄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연구해봤다는 건 더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건지를 미리 예견하고 예. 대비했다는 얘기인데. 예.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건 그렇죠. 예, 어떤 미리 어떤 일이 진행되는 상황을 알기 전에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가 70년대 말인데 네. 미국하고 갈등도 있고 그렇죠. 네.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는 분명히 민중 봉기라든지 네. 이런 게 있을 때 혹시라도 계엄을 선포를 하고 네.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보라는 거를 네. 중앙정보부도 아니고 청와대 무슨 경호실도 아닌 네. 이 보안사에 40대 이 보안사령관한테 누가 그런 상황을 정보를 주고 한번 해보라고 하지 않았으면은 그렇죠. 전두환이 축구나 하는 전두환이 머리로서는 이런 정세 분석을 예측을 해가지고 자기 힘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거기에도 과연 큰 손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79년도 중반쯤 지나면서부터는 한미 관계가 아주 급속하게 나빠지거든요. 그렇죠. 카터가 이제 그해 6월 29일 날 와서 박정희 대통령 만나고 가는데 네. 거의 설전을 벌이다가 그것도 1박 2일 잠깐 왔다 가면서 네.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설전을 벌이다 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미 관계가 막 틀어지는 소리가 나는 네. 상황이었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앞으로 무슨 일이 날 수도 있겠다 네. 정도는 예상할 수 있을 것이고 국내적으로는 네. YH 사태가 또 그건 이제 예, 바로 좀 몇 달 뒤에 나는 사건이죠. 네. 그런저런 사건들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앞으로 이제 그리고 카터가 방한했을 때 네. 박정희하고는 설전을 했지만은 네. 김영삼이를 별도로 만나서 한 시간 이상씩 대담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태, 그런 상황으로 보면은 네. 이거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 네, 김영삼 씨 언급을 하셔서 네. 또 기억이 나는 게 4.19 국면에서도요. 네. 이승만에 대해서 이제 이승만의 그 폭정이 워낙 예. 심해서 이제 우리 민중들의 그 불만이 비등한 상황이다 보니까 예. 또 4.19가 이제 막 벌어지는 그 예. 민중 봉기 상황에서 예. 미국에서는 계속 이제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 경고를 내리잖아요. 예예예. 어떻게 빨리 좀 수습해봐라. 예예예.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때도 6월 22일 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방한하도록 이미 예정이 돼 있었어요. 예예예예. 그럼 몇 달 전에 이제 예정을 하는 거니까요. 그랬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흘리냐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한국에 오면 장면 총리를 만날 것이다. 총리를 만날 것이다. 예. 아, 장면 부통령을 만날 것이다. 예, 이렇게 예. 얘기를 합니다. 예. 그때 예. 이제 이승만과 장면은 거의 적대 관계였거든요. 예. 대통령이고 부통령이었지만 부통령이 저격을 당할 만큼 예, 총상을 예. 당합니다. 손에. 예. 그 정도로 이제 이승만의 미움을 받는 상황이었는데 미국 쪽에서 흘리는 얘기가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면 장면을 따로 만날 것이다. 예. 이런 식으로 암시를 주는 거죠. 예. 그럼 야권에서는 힘을 받는 거고요. 예. 이승만이 지금 이렇게 국민들의 지탄 속에서 몰리고 있는데 예. 그럼 우리 장면 쪽에 힘이 실리겠구나. 예. 이런 신호를 받는 거죠. 예. 이때도 이제 김영삼 야당 총재를 만나고 하는 이유가 예.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는 실망감을 안겨주면서 야권의 세력을 부추기는 예.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전두환이 지시를 받은 부하들이 연구를 합니다. 네.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요. 그의 여름까지 강구된 것이 뭐냐면은 합동수사본부를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보안사가 중심이 되어 그것도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면은 다른 정보수사기관까지 지휘할 수 있다는 보고를 전두환이가 해요. 그때 네. 전두환이 표정이 매우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정확한 네. 얘기냐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에 카터가 방한을 하고 네. 김영삼이는 이제 제명 당하고 그 이후에 네, 이후에 네.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죠. 이때 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아까 말씀 미리 드린 것 같은데 6월 네. 29일 날 카터가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김포공항에 박정희 대통령이 영접을 나갔는데 예. 악수만 하고 그냥 자기는 또 미군 본부로 가요. 예, 예, 동두천에. 예, 예, 예.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굉장히 불쾌한 그렇죠. 상황이 연출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만찬을 하는데 예.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40분 동안 일방적으로 연설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 예, 예. 미군 빼갈 텐 빼가라. 예, 예, 이런 예. 식으로.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한미 간의 정상 간의 이제 그 갈등이 막 표면화되는 거죠. 예, 예, 예.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CIA 지부장이나 미국 대사나 이런 사람들은 한국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 수시로 만나면서 예. 야 지금 박정희 정권 안 되겠다. 예. 이래갖고는 한미 관계 이거 큰일 난다라는 신호를 계속 줬던 것이고요. 예예예. 예, 예.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김영삼 야당 총재를 만나는 건 마찬가지로 예, 예, 또 권력 하부 기관들을 계속 이렇게 부추긴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내부 갈등을 증폭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야, 그래서 이제 글라이스틴이 이제 미 대사였지 않습니까? 네. 주한 미 대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와이치 사건 났을 때도 국무부 국무성에서 강제 진압 너무 잔인한 행동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개입하는 것처럼 얘기를 네. 하니까 이 글라이스틴을 초치를 해가지고 항의를 해요. 네. 박정희 그 외무장관 박동진이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글라이스틴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정 간섭이 아니라 특별한 관계의 우방에 대한 관심이다. 이렇게 이제 미국이 이제 유신 체제에 대한 네. 반응을 그 얘기는 이제 특별한 우방에 대한 관심의 관심이다. 표현이다 이런 말은 예. 4.19 때 또 역시 들리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그 똑같은 예. 뭐 컨셉. 그러니까 4.19 혁명이 있었고 예. 이승만이 하야하는 4.26을 메카나기 혁명이라고도 했다는 얘기가 전해지거든요. 예, 예, 예. 왜냐하면 미국이 압력을 넣어서 이승만을 몰아냈으니까 예, 예. 메카나기 혁명이다라고 예, 예. 외신들이 당시 보도했다는 얘기죠. 특별한 관계는 한미 예속 동맹 관계. 뭐 그런 거죠. 이 네. 말이 다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나중에까지 이제 말이 회자가 되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따로 특별히 이제 담화를 내요. 예.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한 것은 우리 동맹국에 대한 관심의 표시이지 예. 내정 간섭 의도는 전혀 없었다. 뭐 이렇게 예.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는 예. 과정이 있었습니다. 주한 미 대사 글라이스틴이 12.6 사태 몇 주 전에 네. 몇 주 전에 공개적으로 이제 불만 표시를 합니다. 미국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이제 대변을 하는데 한국 정부에 잇따라 이제 경고를 발령을 하고 10월 초부터는 거의 최후 통주 비슷한 얘기를 이제 한다고 합니다. 압박을 강하는 거죠. 뭐 이럴 때 이제 와이치 사건을 이제 경찰 난입한 걸 비난하고 김영삼 그 당시 의원 제명을 비난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개월 내에 다른 정책을 내놔라. 그리고 유정의 선출 방식 불만을 표시를 해요. 또 이제 왜 그러냐면 김영삼 예. 의원을 제명한 사람들이 공화당하고 유정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죠. 유정이라는 게 이제 박정희가 시킨 사람, 그렇죠. 지목해서 국회의원 시킨 사람. 그렇죠. 3분의 1을 차지하죠. 이거 빨리 없애라라고 이제 얘기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적인 예. 태도를 이제 취한 거죠. 긴급조치 구호 해제를 또 촉구하고 네. 한국산 섬유 신발 쿼터 이거를 이제 또 얘기를 하고 네. 한미 간의 교습에 이제 각급 제동을 걸고 네. 한미 간의 원활한 이 관계를 네. 박정희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교습을 제동을 가하는 이런 이제 노골적인 미국의 이제 대한 간섭이 이제 시작되는 와중에 이제 11.6이 터지죠. 예, 남쪽의 정권이 바뀔 때는 저런 식으로 예. 지원했던 것을 끊으면서 그렇죠. 압박을 예, 가하는 거죠. 예. 이승만 정권 하에서도 지원을 끊습니다. 한미 간의 무슨 이렇게 경제 지원 논의 자체를 중단을 시켜버려요. 예, 예, 예. 그러고 나서 이승만 물러나고 나서 곧바로 재개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사실 지금도 다름 아니라고 봅니다. 비슷한 촘촘하고 모델은... 전방위적인 맞습니다. 문재인 청와대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사실은 386도 있고 뭐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개혁 세력이라고 하면서 이럴 때 미국이 우리를 좀 괴롭히고 있다는 얘기를 국민들한테 좀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광화문에 우리 자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미국을 향한 목소리가 좀 일어나지 않겠나. 우리가 광화문에 박근혜 탄핵을 위해서 한 번에 230만까지 모인 적이 있습니다. 1700만이 동원돼가지고 박근혜를 물러냈거든요. 근데 사실은 박근혜 물러나면 뭐합니까? 또 미국의 간섭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판문점 선언 9월
평양 공동수는 얼마나 감동적인 합의를 했고 연설을 했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년 반 동안 별로 한 일이 없거든요, 실제. 그럴 때 정말 문 대통령의 고충을 이해는 갑니다. 촘촘하고 전방위적인 역사적인 이런 개입을 우리가 사례를 볼 때, 그럴 때 우리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가지고 좀 단호하게 이 자주권 문제의 목소리는 좀 낼 때가 아닌가 이렇게 싶은데.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 아쉬운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거사를 했는데, 궁정동에서 이제 유신의 심장에 총탄을 박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한미 관계를 부쩍 강조를 합니다. 네, 김재규가. 네. 그 대목을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9년 중반 이후부터 이제 한미 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지지 않습니까? 예, 카터 예. 대통령 방한 이후에. 예. 그런 과정을 계속 김재규는 워치를 하고 있었겠죠. 예, 보고 예. 있고 또 수시로 주한미 대사나 주한 CIA 지부장 한 주한 CIA 지부장이나 예.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계속 미국 쪽에서 보내는 신호를 계속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김재규가. 야, 큰일 났다. 한미 관계 지금 이대로 가다간 파탄이다. 예. 이래서 이제 자기가 거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지금 그 법정에서 최후 예. 진술로 지금 하는 얘기가 저겁니다. 예, 예, 예. 제가 이제 김재규 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나라가 독재를 함으로써 건국 이후 가장 한미 관계가 나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미국이 영원히 한국을 버리지는 않겠지만 유신체제가 없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정책적으로 한국을 버릴 가능성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럴 경우 유교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정보부장의 세계관이 참 어떻게 보면 많이 그렇죠. 왜곡이 돼 있고 어떻게 보면 천박하기도 하고요. 예. 독재에서 한미관계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했다고 말을 하면서 대의명분을 그렇게 걸면서 사실은 미국이 한국을 버릴지 모르고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 유신의 심장을 제거해야 된다는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사 이유를 다섯 가지인가 밝혔는데 네 번째 이유가 한미관계였습니다. 한미관계. 네, 맞습니다. 예. 사실 그게 첫째 이유일 수도 있죠. 그럼 자기가 이제 그 신호를 계속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내 뒤에는 미국이 있다는 말을 했다란 말도 전해지는 이유가 예, 예. 그런 거겠죠. 당시에 이제 미 합참 의장 말이죠. 이 합참 의장도 이런 예언을 합니다. 미국의 대한 관계가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다 해도 현재의 대한 협력 관계를 냉전의 유산으로만 파악해서는 안 되고 모두에게 장래에 커다란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12.6 하루 전인가요? 네. 예, 얘기를 합니다. 합참 의장이. 존 베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미 연합 사령관이었다가 이때는 합참 의장으로 간 사람이거든요. 예, 예, 전두환이하고 예. 아주 친했던 사람이죠. 아,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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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제 조만간 어떤 거사가 있을 것임을 뭐 10월 26일이라고 예상은 못했겠지만 네네네. 이런 사람들은 적어도 아, 이제 조만간 무슨 일이 벌어지겠구나. 네. 뭐 박정희가 죽지 않으면 무슨 뭐 거국적인 저 국민 봉기가 일어나거나 예. 이 정도는 충분히 예상하지 않았을까. 모종의 사태가 일어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죠. 발언한 것으로 예. 보입니다. 네. 그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앞으로의 희망적인 걸로 봐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박정희는 제거돼야 마땅하고 예. 새로운 인물이 들어서야 되는 걸로 예. 들어서서 다시 한번 한미 예속 동맹을 유지 강화시킬 그렇죠. 수 있다. 그게 희망이라고 예. 지금 얘기하면서 예. 그 구도를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걸로 예. 볼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이 국민 여러분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안 들어보신 쓰실 텐데 충격적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 저 위에 이제 브루스터는 누구냐면 CIA 지부장이고요. 예, 예, 위컴은 예. 사령관이었고 좀 내려보시면.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글라이스트는 주한미 대사였죠. 예, 예. 이런 사람들이 김재규를 부추겼다는 얘기를 많이들 해왔으니까. 예예예. 예, 예. 많이들 해왔지만 사실은. 증거는 없거든요. 예, 예, 예.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했다고 해서 증거를 남길 리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대신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저 정경모 선생이 제일 통일운동가셨는데 예, 돌아가셨죠. 예, 예, 이분이 예. 남긴 말이 가장 정확한 진단이 아닐까 예, 예, 이렇게 예. 봅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정경모 선생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전날 10월 25일 날입니다. 김재규가 글라이스틴을 만났다는 소식이 모스크바부터 날아들자 얘기는 그 프라우다지가 이렇게 보도했다는 소리 보도했다는 것을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글라이스틴은
펄쩍 뛰면서 그걸 부인했어요. 황당무계하다, 사실무근이라고 부정하면서 현장을 보지 않은 이상 둘이 만났을 수는 만났는지 알 수 없으나 김재규와 미국의 이해가 서로 맞아떨어진 어느 순간이 있었으리라. 네. 이렇게 이제 예. 예, 나옵니다. 네. 만난 건 수시로 만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겠죠. 바로 전날이든 이틀 전이든 알 수 없고. 정보 관계자끼리 수시로 만나서 그러면, 협의를 했겠죠. 네. 그리고 프라우도지가 보도한 게 뭐 전혀 황당무계하지 않은 것이 예. 당시 상황에 대해서 소련도 우리 여기 대사관을 두고 있었으니까 정보부가 예. 와 있었으니까 왜 정보 예. 캐치를 안 했겠어요. 예, 네. 돌아가는 상황을 다 보고 있었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군 미 대사나 미IC, CIA 지부장이 한국 정부 누구를 만나고 다닌다 정도는 예. 소련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걸 가지고 이제 프라우도지가 보도한 걸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11.6 사태 이후에 재빠르게 이제 합동수사본부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보안사령관 이제 전두환이가 정보기관 전체 뭉친 합동수사, 다른 정보기관도 다 지휘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막강하게 이제 가지게 되죠. 예, 박정희 정권 말기에 이제 그 사설 정보기관을 운영하고 있던 게 이규동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규광이라고. 예, 예, 예. 근데 이규광이가 또 전두환한테는 어떻게 되나요? 장인의 동생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처삼촌입니다. 처삼촌이 되죠. 예, 예, 예. 처삼촌이 되죠. 예. 처삼촌이 되고 또 박정희 정권의 그 경호실에는 전경원이가 가 있었어요. 예예예. 예, 예. 경호원으로. 예예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게 전두환이었어요. 보안사령관. 예예예. 예, 예, 예. 보안사령관으로서만이 아니라 자기 동생은 청와대 경호실에 가 있고 예, 예. 처삼촌은 박정희의 사설 경호부대를 갖고 예, 있었고 예, 예. 그러니까 모든 권력 정보를 장악할 수 있는 위치에 전두환을 보내 전경환이는 경호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경호원이었습니다. 예, 예. 아주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야,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전두환한테 다 가게 만들어 놓은 거죠, 사실. 예. 야. 이게 우연이라면 정말 놀라운 우연이고 그렇죠. 네. 정보가 권력이라고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침내 전두환이가 모든 정보 수사 기관을 이제 지휘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가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김 씨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정치권에서는 서울의 봄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주 평온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유신을 이어서 민주정권이 들어설 줄 알고 착각을 한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 학생운동에서는 정보가 굉장히 빨리 왔어요. 왜냐하면 학생들 중에 그 아버지가 경찰, 뭐 군 이런 아들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실권을 전두환이가 잡았다는 것을 빨리 알았습니다. 그 전두환이 물러나라는 구호를 네. 학생들이 먼저 외쳤어요. 그 외쳐서 가장 크게 모인 게 이제 80년 5월 15일 16일 네. 서울의 대규모 집회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바로 이게 이제 학생 운동이 이제 강원권파가 갈린 거예요. 네. 서울대 이제 심재철을 중심으로 한 온건파. 네. 그 다음에 이제 고대 총학생장이었던 신계륜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가 있었는데 강경파는 우리가 지금 해산하면 안 된다. 해산하지 말고 광화문으로 가서 연좌 농성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온건파의 입장이 채택이 됐습니다. 네. 우리가 해산하지 않으면은 계엄, 확대 계엄에 빌미를 준다. 11.6 사태 직후에 계엄령을 선포됐잖아요. 네. 이걸 전국화하고 확대 계엄을 이제 하려고 전두환이가 전국의 국정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는 확대 계엄을 해야 되거든요. 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태에서 회군을 단행을 하니까 네. 아, 잘 됐다. 다 흩어진 거예요. 네. 유일하게 광주에서 그렇죠. 광주 전남대 남아야죠. 조대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시민들하고 합세해서 들고 일어난 게 5월 18일입니다. 5월 5일치를 통해 가지고 16일로 해산을 하고 네. 17일로 확대 계엄을 해 가지고 양김 씨, 김대중은 체포. 그다음에 김영삼 가택 연금. 네. 김종필도 아마 가택 연금 비슷하게 됐죠, 아마. 네. 그런 상태에서 유일하게 거기에 저항해서 들고 일어난 게 광주였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예. 광주에 대해서는요. 예. 뭐 화면에도 보입니다만은 예. 장세동 씨가 예. 5.18 최소 일주일 전 내지는 예. 열흘 전에 광주에 예. 내려갔다는 얘기를 그때 누가 했냐면 김충립 씨라고 예. 예. 특전사 보안했던 분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 예. 나중에 예. 나온 얘기입니다만. 예. 예.
그럼 이제 광주 사태도 어쩌면은 그 장세동의 부대가 먼저 내려가서 어떤 예. 작업을 한 게 아닌가. 예. 단지 정보 수집을 위해서 갔을까. 예. 아니면 정말 나중에 논란이 되는 그 편의대를 이끌고 내려가서 예. 어떤 저 불안한 상황을 조장하기 위해서 내려간 게 아닐까. 예. 이런 추측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백선엽. 네. 백선엽으로 말하면 정말 그 일자치야 때 만주에서 간도 특설대라는 이 토벌대 대장하고 그랬던 인간이 이제 해방 이후에 계속 이어져 오면서 이제 군의 가장 최고 원로로서 이렇게 네,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대접을 받았는데 12.12 사태 때 말이죠. 12.12 네. 사태 일주일 뒤에 네. 이때 백선엽은 한국 종합화학 사장을 맡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원로들을 다 모은 거예요, 전두환이가. 네. 모아가지고 전두환이가 이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육군 참모 총장이고 계엄 사령관이었습니까? 아, 정승화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계엄 사령관을 날린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불법이 이제 연행을 해버렸는데 이런 원로들의 동의가 있어야 이게 군부에 이제 이게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원로들을 모아놓고 이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두환이가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전두환한테 넘어갔답니다. 그렇죠. 그 원로들이. 그래서 아주 잘한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백선엽은 이런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몸속 겪었던 4.19 전국의 어두웠던 풍경을 기억이 저 멀리서 떠오르고 있었다. 우리 군은 전국의 혼란기를 타고서 어느덧 다시 몸을 정치의 한복판에 깊숙이 들이밀고 있었다. 이렇게 12.12 일주일 후에 백선엽이라는 군 원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볼 때 이게 전두환 일당이 이 정치 권력을 쥐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구나. 네. 중요한 얘기가 이제 중요한 얘기가 백선엽 씨가 한 얘기가 예. 4.19 때 어떤 일이 있었다. 예. 얘기를 좀 그걸 비교해서 하는 거죠. 네. 예. 하나 더 네. 내려보시면요.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예.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도 같은데. 예. 4.19 때 4.19 나기 전에 이미 미국에서는 예. 군사 정권을 획책을 했다. 예, 예, 예. 백선엽한테 찾아가서 피어드 실버 한국 시위 지부장이 예, 예. 한번 나서보지 않으시겠어요라고 말을 예.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억이 떠올라서 예, 예. 아, 전두환도 결국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했다는 생각하는 얘기입니다. 거죠. 예, 예. 자기 보고 나서보라고 했다면 전두환 예. 보고 나서보라고 누군가 안 했겠느냐. 충분히 했겠을 것이다. 예, 그 얘기를 회고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예. 참. 그래서 4.19 당시에도 이 실바, 미시아의 한국 지부장 실바가 백선엽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집요하다 싶을 정도로 몇 차례나 내 사무실에 와가지고 4.19 며칠 전에도 또 와가지고 백장군 나서지 않으시겠습니까? 군사적 개입을 통해 난국을 풀어보자는 의도였다. 작전 지휘권을 행사하는 미군이 한국군에 누군가를 내세워 전국에 개입하려 한다면 일의 성사는 그리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 그렇죠. 자기가 결심만 하면은 그 당시에 정권도 잡았겠네요. 그랬습니다. 백선엽이.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자기는 깜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안 했다는 얘기를 저렇게 하는데 예. 나중에 전두환을 만나보니 예. 그때 그 일이 다시 떠오른다. 이런. 예, 그랬구만요. 이야, 정말.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이 미국 놈들이. 알렌 들레스 당시 미사의 국장이었다고. 5.16대 얘기라는 겁니다. 이건 5.16대죠. 네. 5.16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임 중에서 CIA의 해외 활동으로서 가장 성공을 거둔 것은 이번 혁명이다. 5.16 쿠데타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얼마나 미국이 5.16 쿠데타도 사전에 다 준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이고 지금 12.12 숙군 쿠데타라는 이 계기를 통해서 전두환이 실권 잡았을 때도 그 전후로 미국이 다 치밀하게 개입을 했다는 것을 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우리 한국민의 분노를 자아낸 것은 80년대 이제 광주 학살 이후에 이제 운동권에 전해졌습니다. 이 얘기가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존 위캄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민의 국민성은 덜지와 같아서 누가 지도자가 되든 그를 따를 것이다. 한국인들에게 민주주의는 적합하지 않다고 이게 LA 타임즈지에 회견을 했습니다. 80년 8월 8일 날 했습니다. 전두환이가 이게 이미 정권을 다 잡고 난 다음 얘기입니다.
전두환을 지지한다는 말을 저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주한미군 사령관 존 위캄이 국군 통수권을 쥐고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예. 그 남한의 분단 정권을 수립하면서부터 이승만을 예. 앞세워서 48년에 단독 선거를 치르면서 예. 남한만의 선거를 치르면서 단독 정권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이후 70여 년 역사 내내 저들은 예. 우리의 역사의 고비마다 저렇게 집요하게 간섭을 하면서 뭔가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의 통치체제를 만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예.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뭐 그 이후 정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만 예, 예. 네,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김영삼 정권까지는 뭐 3당 합당으로 됐으니까 그 뒤로 예. 이제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부 또 예.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는 없죠. 그렇죠. 그러나 저들이 손을 놓았을 리는 없는 그렇죠. 거죠.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유월항쟁 이후에 네. 예, 87년 12월 달에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양집이 분열돼서 노태우가 되는데 네. 그때도 이제 친미 민간 세력이 네. 미국에 이제 믿을 만한 그런 친미 민간 세력이 덜 성숙됐다고 생각을 해서 네. 양김이 분열이 되면서 노태우 군사 정권을 연장을 했다는 얘기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93년도 2월 달에 김영삼 들어서는 것도 90년 1월 달에 3당 야합을 해서 보수 대연합을 하지 않습니까? 김영삼을 내세워서 네. 그때 이제 친미 민간 정권을 넘어가지만 김영삼이를 철저히 이제 저를 통제할 수 있다고 네. 확신을 가졌던 것이죠. 예, 또 조심스럽지만 이제 김대중 정부 출범 때도 3당 합당까지는 아니었지만 DJP 연합이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렇죠. 김종필, 박태준 해가지고. 예, 예. 근데 그것도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뭐 선견 지명이란 지명이라고 그럴까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예, 예. 김종필 씨가 노를 했다면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김종필 그렇습니다. 씨는. 예. 1950년대부터 미군 정보국과 연결돼 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박정희와 같이 일하면서 이후락과 같이 일하면서. 예예. 예. 미국이 노예했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DJP 연합도 어쩌면은 예. 그렇게 미국의 방조 아래 그렇죠.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예. 그 이후 상황들도 보면 예. 뚜렷한 증거는 없지만.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김영삼 말기에 이제 IMF 경제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한국 경제는 사실 외자 재벌 중심의 경제 체제고 네. 자본이든 시장이든 기술이든 원료든 네. 미국의 정책 힘의 등에 업고 이제 경제를 고도 성장해 온 경제입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런 걸 가지고 협박을 하고 충분히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동아시아에서 외환 위기가 먼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크게 미국의 이제 한국의 이 뭐라 그래 지배 간섭의 수단이 크게 됐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요. 아,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DJP 연합이라는 구도로 이제 50년 만에 평화적 정권 교체라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미국의 지배 통치에는 크게 변함이 없는 본질은 계속 관통되는 IMF 총재 앞에서 이렇게 네. 각서를 쓰고 대통령이 되다 네. 보니까 나라 경제를 거의 뭐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민주노총 대변인이었습니다. IMF 위기 때. 네. 제가 확인한 것이 눈으로 확인한 것이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라 경제 살려야 되는데 허리띠를 졸라매자 정리해고법을 통과시켜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서 엄청난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황광옥 씨를 내세워서 노사정위원회를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정리해고법을 민주노총에서 동의해주지 않으면은 돈을 안 빌려주겠다. IMF 돈을 안 빌려주겠다. 그 당시에 고금리에다가 4대 구조조정이라 그래가지고 얼마나 가혹한 욕을 네, 했습니까? 그런데 네. 말레이시아는 달랐거든요. 마티르 수상은 배째라 모라토륨 선언하자 강력하게 대시하니까 미국이 봐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꼼짝없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물론 빠른 속도로 경제가 수습된 건 사실입니다. 물론 구조적으로는 예속경제, 재벌경제 더 이제 취약한 그로 인해서 사실 비정규직이 860만이 된 겁니다. 원인이 그때 그 전까지는 노숙자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 일부를 거의 뭐 생존권 이하로 박탈 내몰면서 결국 이제 경제를 다시 살렸다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예. 그게 정말 살린 것인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아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성질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깡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친미 자주를 얘기했습니다. 네. 우리 한반도를 동북아의 균형추가 돼야 된다. 친미 자주 얘기하니까 미국이 어떻게 반응했냐면은 친미 자주 어? 너 친중하겠다는 거야? 해가지고 그때부터 찍혔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는데 어디를 데리고 다녔는지 기가 팍주가 돌아와가지고 그 이후부터 굉장히 그 대미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그 기운이 빠진 듯한 그런 태도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시대입니다만은 촛불 항쟁을 통해서 탄생시킨 이 정부가 정말 미국 눈치 좀 그만 보고 대북 정책이라든지 좀 이렇게 배심 있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은데 영 못하는 것으로 볼 때 우리가 모르는 얼마나 많은 미국의 대한국 개입이 있겠는가. 그렇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한미 워킹그룹 같은 겁니다. 이 듣다부터 못한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다루지 않을 그 의안들을 막 거기에다 다뤄가지고 다 캔슬을 하게 만들고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뭐 이명박의 5.24 조치라든지 뭐 박근혜 개성공단 폐쇄라든가 이건 뭐 거론할 필요도 없고 촛불 항쟁을 통해서 탄생한 이 정부조차도 이렇게 무기력하게 2년 반 동안 새로운 평화협력이라는 구호는 외치고 있는데 아무리 실질적인 이 정책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 최근에 이제 3주년이 왔어요. 네. 3주년 와서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보니까 좀 어처구니 없더라고요. 판문점 선언하고 9월 평양 공동선언 내용 보면은 이게 이행만 되면은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이 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코로나 방역 협력을 하자. 코로나 방역 협력을 물론 그로부터 시작해서 확장을 해나가자는 의미겠지만은 기존 합의하고 온 세계 알려진 것에 비해서는 너무나 초라한 제안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이거 가지고 북이 동의하겠나 과연 남북관계가 새로 활로가 열리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번 기자회견 중에요? 네. 그동안은 북미 관계를 앞세우고 남북 관계를 후순위로 놨지만 예. 앞으로 남북 관계를 좀 하겠다 그랬죠. 예, 그 말은 조금 그 말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 구체적인 정책 제안 내용이 너무나 초라하다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미국이 허락하는 한도 예. 내에서 하겠다 이런. 예, 최소한 우리가 안 한 것도 아니고 개성공단 가동됐지 않습니까? 금강산 관광했고 남북 철도도 지금 도라산을 거쳐서 개성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죠. 두 군데 시험 운행하고. 물건을 싣고 왔다 갔다 한 적이 있는데 또 5.24 조치 같은 경우는 이명박 작품 아니에요. 네. 이걸 돌리고 박근혜가 최순실 주문받아가지고 한 게 개성공단 폐쇄예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최소한 이 세 가지는 하고 그다음에 전면적인 남북경협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미국하고 뭐 대북제재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참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이런 거로 볼 때 우리가 모르는 미국에 대한 이 내정 간섭이 얼마나 촘촘히 들어오겠는가 하는 것을 유추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 현대사 연구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치 분석가들 이런 부분들이 이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조명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치 경제 뭐 군사 외교가 다 미국에 예속이 돼 있는 상황이고 네. 뿐만 아니라 네. 이 정신 세계조차도 어떤 네. 연구 활동조차도 네. 그렇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TV에서도 가끔 이제 역사 문제를 다루기도 하는데 너무 네. 가볍게 다뤄서 문제긴 하지만 네. 얼마 전에 뭐 서울대 뭐 교수가 나와서 좀 전에 저희끼리 논의했던 그 제임스 하우스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네. 제임스 하우스만이란 분이 계셨어요 이러는 말이죠. 예, 예, 예. 아니 그자한테 분을 붙일 인간이 아닌데 예, 예, 예. 그야말로 이 나라의 그 정말 학살자였죠. 학살자였고 살인기 같은 자인데 예, 예, 예. 그런 자한테도 분이 계셨어요라고 말할 정도면 예. 그러니까 뭔가 연구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렇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도 임대료 내에도 시원찮을 판에 방위비 폭등을 강요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미국에서 만든 미제 무기들 그걸 또 도입을 하고 있고 네. F-35 뭐 FX 그 프로젝트 보면 엄청난 거금이란 말이죠. 그거 안 주고 그 돈으로 지금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국민들한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예. 지금
그렇게 돼 있고 경제적으로는 이제 외자에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기술, 자본, 시장 모든 면에서 많이 의존하고 있고 상품 무역에 있어서는 중국 비중이 커지만은 금융 이 관건을 미국이 쥐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사상 문화적으로는 이 친미, 숙미. 그래서 미국 유학파가 지금 요직에 다 앉아 있고 우리의 그 국민의 의식을 좌우하는 이런 기관들에 이제 틀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뭐 문민정부에 이어서 지금 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지금 문재인 정부에 오기까지 정권이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미국의 신식민주의적인 이 통치 지배 간섭은 계속 작동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데 그렇죠. 이게 증거가 없어요. 잘 안 보입니다. 증거를 안 남기죠. 네. 이런 거를 좀 연구를 하고 찾아내가지고 국민들을 알려주기만 하면은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한 국민입니까? 아주 평화적으로 1700만 연인은 참여해가지고 그 말이 모여도 쓰레기 하나 안 남겨놔요. 다 깨끗하게. 이렇게 똑똑한 국민들이 알아서 할 것 같아요. 자주화를 실현하고 민주화를 진정한 민주화를 실현하고 이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야 된다고 역사 발전의 사회 변화의 주역인 우리 국민들이 알아서 할 텐데 정부가 다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강진욱 연합뉴스 우리 강진욱 기자님은 굉장히 성각자입니다. 지금 앞으로 많이 좀 연구를 해 주십시오. 네. 우리 국민들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아, 네.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은 많이 하신 것 같아서요. 네. 단지 이제 우리 역사를 아까 한국사를 이제 분단 체제 관점에서 좀 공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진짜 이제 지금 4.19 60주년이고요. 네. 또 5.18 40주년이고, 네. 이런 해가 됐지만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4.19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은 게 많을 정도로, 네. 우리 현대사는 거의 은폐된 역사나 다름이 없습니다. 네. 한 예를 들면. 4.19 관련해서 얼마 전에 어느 원로분한테 한번 전화를 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 시민학생 대표의 이승만 면담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네. 그 지금 얘기 못해 이러시더라고요. 네. 아니 선생님 60년이 지났는데 못하실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 그래도 안 돼. 그건 나 죽으면 아마 얘기 나올 거야. 뭐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상황에 분명히 불투명한 상황이 있어서 뭔가 알아보려고 하면 그 정보가 차단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정보공개 청구법이다 해서 그렇게 안 나옵니다 절대. 네. 그러니까 집요하게 한국사를 연구하지 않으면 우리 문제를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뭐 책자나 무슨 이런 정도 가지고는 우리 역사를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4.19가 됐든 5.18이 됐든 5.16이 됐든 뭐 12.12가 됐든 정말 우리 시각에서 우리 역사를 다시 한번 재음미해봐야 되지 않는가.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5.18 광주민중항쟁 40주년 특집 대담을 나눠봤습니다. 80년 5월에 광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부대를 이동했고 작전을 했습니다. 최근에 전두환이 재판에서 나왔습니다마는 헬기를 띄워가지고 기청 소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부대 이동과 작전을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작전 지휘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묵인하고 방조하고 지원하지 않았으면은 전두환이가 그런 학살극을 벌일 수 있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정말 중요한 증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대담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공부 열심히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